하고 앉아있네. 네, 뉴스 앤올리스 8호로 시작하겠습니다. 와. 카메라 보시고 이렇게 다양한 카메라. 안녕하세요. 카메라가 많다는 걸 과시하기 위해서. 어디가 편집돼 나갈지 모르겠네요. 지난번에 이제 얼굴 돌리신 대로 카메라 막 돌렸어요, 나름. 오. 네, 효과적이진 않았지만. 네. 여하튼. 네, 언제나처럼 창광문화산업대 전혜준 교수님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생물학자인 안주현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날씨가 정말 오늘도 진짜 덥네요. 너무너무 덥고, 여기도 지금 에어컨을 틀어놨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더운데, 뭐 한다고 조금만 움직이면 금방 더워져요. 네. 밖은 물론, 이렇게 에어컨 막 시원하게 틀다가, 한 번씩, 착각을 하잖아요. 공기 좀 세자. 아, 맞아요. 한창이나 한번 해볼까? 네, 그런 생각으로 나가면 큰일 납니다. 작업실이 와중에 침수도 한번 됐었고, 비 많이 왔을 때,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있었는데, 여하튼, 별 문제 없이 지금 다시 촬영을 하게 돼서 그나마 다행이고요. 아, 여러분 침수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여기는 사실은 물이 침수되는 곳이 아니에요. 물 다 옆으로 새게 돼 있는데, 저 지붕에 물이 고여가지고, 아. 지붕에 배수구가 막힌 거죠. 낙엽, 오래된 낙엽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지붕에 물이 고여가지고, 이제, 떨어진 케이스거든요, 밑으로.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는. 그런, 작년, 재작년 그런 일 전혀 없었고, 여러분, 항상 비 많이 오면, 네, 다들 이미 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만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일도 생긴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네, 오늘 얘기가 재밌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전혜전 교수님 자료를 봤는데, 네. 엄청 흥미로운 얘기더라고요. 아, 네. 기대가 저도 잘 모르던, 아. 제가 오클드 쪽 잘 모르는 얘기가 별로 없는데, 네. 저도 살짝 접하고 별로 모르던 얘기입니다. 자, 오프닝은 뭐냐? 지금 보이시는 이 논문입니다. 예, 네. 이 논문이, Computational Life, How Well Formed Self-Replicating Programs Emerge from Simple Interaction 이라는. 영어, 영국식으로 해주실 수 있는. 다시 할까요? 네. Computational Life, How Well-Formed Self-Replicating Programs Emerge from Simple Interaction. 오! 예, 이게 영국 영어는 발음보다도 이 억양이 중요해요.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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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해야 되거든요. 와, 멋있어요. Interaction. 멋있다, 멋있다, 멋있다. 네. 이거 뭐 편집할지 나갈지 모르겠는데. 정말 아무거나 좀 부끄럽네요. 자, 무슨 얘기냐면, 랜덤 컴퓨터 코드가 자기 복제를 스스로 배울 수 있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예요. 사실은 안주현 박사님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이거 생물이랑 관련된 부분이 되거든요, 결국은. 구글의 연구팀이 이 백색 소음, 그러니까 코드에서는 백색 노이즈라고 할 수 있는 무의미한 랜덤 코드예요. 이 백색 소음으로부터 자기 복제 코드를 생성됐다는 그 논문을 발표한 게 이겁니다. 예. 그래서 이 연구는 인공지능 생명의 가능성을 탐구하는 데도 의미를 지니거니와 심지어 실제 생명과 관련돼서도 그 기원에 대한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일단 이게 그 코드의 수프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구 생명의 원시 수프 얘기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랜덤된 그 원시 수프 같은 경우도 랜덤으로 그냥 생성된 굉장히 다양한 화학 물질들이 그냥 수프처럼 퍼져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수많은 조합 끝에 결국은 자기 복제가 가능한 생명체가 생겼다 뭐 이런 게 지금 이론인데 그게 컴퓨터상에서도 가능하고 이제 발현됐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연구에서는 2차원 시뮬레이션에서 서로 다른 색깔로 표시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코드가 점은 아니고 코드입니다. 저게 코드가 상호작용하면서 자기 복제 능력을 획득하는 과정을 시각화를 했습니다. 네, 코드들이 그 이웃과 상호작용을 하고 합치고 분리되고 또 부분 교환을 한다는 것과 그 과정에서 이 배경소음에서 결국은 무작위 돌연변이들이 생겨나요. 네, 돌연변이들이 생겨나는데 그 돌연변이 중에 일부가 어느 시점에 자기 복제 능력을 획득한 겁니다. 와, 너무나 신기한 얘기고 원시세포랑 너무 똑같은 사실 그게 굉장히 그 합리적이고 맞을 수 있다는 뭐 직접적인 증거는 아니지만 간접적인 증거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자기 복제 능력을 획득한 그 코드들이 복제가 되면서 그 자리들을 차지하기 시작한 거예요. 즉 번식해서 퍼져나간 거죠. 이런 현상을 관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구팀은 어떤 특정 코드 같은 거나 뭐 피트니스 함수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무작위 코드를 쓴 거였어요. 진짜로 랜덤하게. 그래서 형성된 게 저 원시 수프였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제 저기 적혀 있는 것처럼 그 노이즈들과 그 코드 충돌로 새로운 코드가 생성됐고, 굉장히 많은 반복을 거쳐서 자기 복제 코드가 자동으로 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그런 실험이라고 할 수 있죠. 오, 흥미롭다. 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느껴지는 부분들은 뭐냐면, 또 연구팀이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뭐냐면, 어쨌든 배경 소음과 코드 축돌로 새로운 코드가 생성되었다는 거, 그리고 이 자기 복제 코드의 출현이 생각보다 일반적이고 견고하게, 그러니까 쉽게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거, 이게 뭐 어떤 많은 특정한 조건을 주어져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놀랍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해서 코드를 짰대요. 그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동일한 현상이 나왔다. 그러니까 원시 수프가 만들어지기만 하면 자기 복제를 할 수 있는 존재는 생겨난다. 그게 이제 결국은 뭐 그 자체가 100%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생명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그거잖아요. 자기 복제잖아요. 그래서 이런 실험이 구글을 통해서 지난 6월 달에 아마 발표된 논문인 것 같아요. 저도 얼마 전에 봤는데. 그래서 이런 연구는 어떤 의미냐. 생명체가 생성되는 것이 생각보다 많은 조건을 필요로 하지 않을 수 있다. 원시 수프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화학 물질들만 충분히 있고, 뭐 열이나 좀 있고, 이런 거는 뭐 지구에서 그랬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 것이고, 또 다른 행성에서도 그런 식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간접적인 증거가 됐던 것이고, 따라서 코드 조각으로 이 현상을 재현할 수 있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 다른 행성들에 충분히 생명들이 넘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간접적인 시사하는 점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앞으로 볼 일은 그건 것 같아요. 이 코드가 복잡하게 진화를 해나간다거나, 그래서 자연적으로 디지털 바이러스 같은 게 생겨나는지, 이런 걸 관측을 하게 되면 더 이제 강력한 그런 증거가 되겠죠. 그래서 아주 흥미로운. 그리고 한편으로 AI 관점에서 보면, 현재 우리 지구상에 그 코드라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코드 환경이 굉장히 복잡하고, 사실은 코드의 백색 노이즈가 모든 곳에 다 깔려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에서 그 랜덤한 디지털 생명이 탄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인공지능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 환경 속에서 이게 원시 수프가 돼서, 이 속에서 물론 당장에 무슨 챗GPT 같은 게 튀어나오지 않겠죠. 하지만은 정말로 이런 실험과 관련 없이 이 환경 속에서, 우리 환경 속에서 디지털 돌연변이가 출현을 한다거나, 이건 약간 좀 통제 밖의 얘기가 돼서 약간 무섭기도 한데, 그런 가능성마저도. 저 질문이 있습니다. 예, 제가 뭐 대답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까 그 영국식으로 열심히 말할 때는 그럴싸해 보였으니까 질문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해보세요. 서로 복제를 하면서 늘어나갈 때, 나가다 보면은 결국은 이제 변형이 되기도 하고 그렇다고 말씀하셨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가 되고 있는지, 더 열화되는 방향으로 되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경향성 같은 건 없는 건가요? 지금은 그런 개념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어차피 다 백색 노이즈 상태이기 때문에, 이 백색 노이즈 상태에서 자기 복제가 가능한 그 코드일 뿐인 것이지, 코드 자체도 그 무슨 기능을 하는 코드는 아니고, 유일하게 자기 복제만 하는 것 같은데, 그 굉장히 바이러스와 비슷한 그런 상태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보다 복잡한,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그 단세포적인 그런 생물 형태까지 조직화될 수 있을 것인가, 이 과정을 거치면, 이런 게 궁금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건 사실 계속 틀어놓으면 결국은 되는 거니까, 뭐가 나온다면. 그래서 굉장히 흥미로운 상황이고요. 이 그래프를 제가 완벽히 이해하진 못했는데, 어쨌든 저렇게 하다 보니 저기에서 논문에 따르면 저 지점이 바로 라이프가 이머지대. 저기다 하지만 네. 저게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다. 앞에 뭐 다른 선들 잘 모르겠고. 저 인계를 넘으면 생명이 될 수 있나요? 저기 토큰 이런 걸로 봐서 역시 그 디지털 관련된 그런 부분이고요. 네. 어느 지점에 자동적으로 이제 라이프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이 자기 복제
되는 코드가 생성이 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숫자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겠어. 네, 좀 보다가 그냥 포기했고 그냥 서로 웃으면서 얘기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도 언젠가 반려 코드를 가질 수 있겠군요. 와, 그렇다. 너무 귀여울 것 같은데. 너무 좋다. 사람마다 자기 반려 코드 다. 그렇죠. 스마트폰 안에서 키우면서 그쵸. 데리고 다니. 반려 코드에게 뭔가를 요청하면 반려 코드가 또 뭘 만들어주고. 나 옛날 SF 소설에서 그런 식으로 컴퓨터가 어떤 약간 반려자처럼 돼가지고 결국은 인간이 필요하게 되는지 이런 점인데 대체가 되는? 근데 그거는 우리가 AI를 만들어서 그거 하려는 거잖아요. 그렇죠. 반려코드. 얘는 그러니까 뭐랄까 이게 AI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그건 것 같아요. AI는 우리가 만들고 얘는 조건만 주어지면 스스로 생겨난다라는 거. 근데 그게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은데 사실은 저게 우리가 지금 쓰는 AI나 앞으로 나올 AI까지 발전하려면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이 우리 생명이 그렇듯이 걸릴 수도 있겠지만 여하튼 시사해주는 바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네. 코드에서 저게 가능하다는 것과 저것이 자연계에서 우리 원시 숲에서도 매우 비슷한 형태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대변하는 모습이 아닐까. 저기서 뭔가 의미 있는 게 되려면 약간 진화의 개념까지 있어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보이면 굉장히 힘들겠죠. 네, 네. 하다 보면 진짜 가능할 것도 같네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 놔두면 그리고 컴퓨터는 뭐 빨리 돌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또 자연하고는 다르니까 몇 배속으로 돌릴 수 있으니까 이미 사실 정말로 생명이 만들어지는데 필요한 필수적인 것들이 의외로 되게 단순한 물질 몇 가지밖에 그거만 있으면 만들 수 있다라는 게 이미 밝혀져 있고 그러니까요. 게다가 우리가 지금까지도 그냥 고민했던 건 그게 그럼 어떻게 농축이 될 거냐 이게 사실 고민이었는데 그것도 사실 이제는 지금은 주류로 받아들여지는 게 뭐 바닷속 깊은 곳에 그 셀처럼 굉장히 미세한 구멍을 가진 암석 안에서 농축이 됐을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농축이 되는 환경에서 재현을 해봤더니 어쨌든 아미노산이 형성되는 걸 발견을 했고 근데 그렇게 풀려가는 중에 이렇게 이제 빨리빨리 시간을 감마보는 것도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여기 상에서는.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나름 시너지를 낼 수도 있지 않을까. 아 역시 고인물이구나. 고인물이 중요하네. 고여야 되는구나. 고여야 유기물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썩는 거죠. 이건 실제 게임이나 이런 데서 고인물은 오히려 그 새로운 그 능력자들의 출현을 방해하고 그들의 피를 빨아먹는 존재인데. 여기서 고인물이 중요하다. 그럼요. 네, 아무튼 이게 중요한 점은 이건 시뮬레이션과 다르다는 거. 네, 시뮬레이션과는 좀 다른 개념이라는 거.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매우 흥미로운 연구에 대해 얘기 드렸고 혹시 뭐 후속 연구나 생명이 탄생했거나 뭐 인간이 나타났다는가 저속에서 그런 얘기가 있으면 다시 전해드리는 걸로 하고요. 자, 저희는 광고를 해야 됩니다. 무슨 광고냐? 아, 지난번에도 우리가 했던 메스홀릭의 광고입니다. 수학. 네. 네. 사실은 좀 저희하고 격동 500년하고 둘이 나눠서 하고 있어요. 7번을 하는 광고거든요. 우리가 이제 주로 하는 얘기는 저쪽은 어떨지 모르겠으나 특히 제가 주로 하는 얘기는 이제 스포자의 비해 뭐 이런 포커스에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잘 아는 부분이고 네. 또 곽재식 뭐 박사님 이런 부분은 어떨지 모르겠으나 네. 지난번에 얘기 드렸던 게 뭐냐면 그동안에 수학 선생님이라든가 학원에서만 사용했던 이 메스홀릭의 AI 수학 학습 관리 기능을 이제 학생들도 사용할 수 있는 홀링이라는 제품으로 나왔다. 그래서 우리가 타블렛에서 받아볼 수 있다. 폰에서는 안 됩니다. 여하튼 이 출시 소식을 저희가 지난번에 뉴스앤 올리셋에서 얘기 드렸고 오늘은 이제 초딩 수학이라고 하면 광고에 초등 수학 네 초등 수학이 중요한 이유와 왜 홀링으로 학습해야 하는가 이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사실 뭐 우리가 학생들도 그렇고 우리도 뭐 수학을 배우는 목적이라고 모범 답안은 이제 논리적 사고와 합리적 사고력 또 과학을 위한 대비 이런 얘기를 하지만 현실적인 목적은 역시 입시 때문이잖아요. 그건 무시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어떠세요? 그 수학에 대해서 되게 부담들 많이 가지실 거 아니에요? 학생들은. 그렇죠. 수학이 가장 결정적으로 항상 작용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에도 심리적으로도 항상 공부에 대한 부담은 수학이 가장 크고 게다가 어디 뭘 성적을 반영한다라고 했을 때도 역시 수학 성적이 가장 이 학생이 뭔가 사고력과 어떤 능력을 잘 반영해 준지 않나라고 판단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때 수학이 문과가 50점인가 55점 만점이었는데 제가 받은 점수가 공개는 하지 않겠어요. 네. 한 10%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 점수에 다 나왔죠 거의? 두 자리? 한 자리입니다. 아, 아니에요.
점수가 한 자리였어. 에이, 정말 그렇게 해드리려고 네. 했는데. 10점 이하. 우와. 그러니 여기서 40점 이상 깎아먹은 거잖아요. 그러네요. 예. 여하튼 뭐 이런 얘기 한번 하겠습니까? 네. 애잔해짐이어서. 네, 이건 뭐 이것만 했으면 내가 서울대 갔다 그런 얘기 누가 못해 사실. 내가 국영수만 잘했으면 서울대 갈 수 있다 이런 말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네. 근데 중요한 거는 근데 교수님도 왜 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미분 조건 배워서 사는 가서 뭐 하느냐. 그러니까 수학. 그걸 잘해야 된다라고 우린 항상 얘기를 하지만 다 물어보면은 뭐 사회 나와서 미분 적분 배워서 사회 나와서 뭐 어디다 쓰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결국 그러니까. 입시로만 배우겠다는 얘기예요, 수학을. 네. 그러니까 얼마나 재미없겠어요. 맞아요. 입시 끝나면 안 보는 건데. 네. 근데 또 요즘에 부담은 이제 물론 사회 나와서 미적분 어디다 쓰냐지만 미적분을 못하면 사회에 나가기 어렵다. 그렇죠. 그렇죠. 이게 요새 입시의 어떤 축약적인 말이 아닐까. 그렇습니다. 네. 여하튼 수학은 어렵다. 네. 혹은 뭐 학생들이 불편해한다 적어도. 네, 실제 어려움보다 더 불편해하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또 돈을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여기다가. 그쵸.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고. 전 교수님도 수포자 얘기하시지만 제 수준은 아니니까. 아, 그래서 수포자이긴 해요. 그래도 저도. 수포자도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그 레벨이 네. 있잖아요. 아, 그렇죠. 언제 그래? 포기하느냐의 문제인 거죠. 언제 포기하고 어느 시점에 멈췄느냐인데 네. 이게 이제 결과가 그 대입시험에 보면 예를 들어서 고1 때 멈췄으면은 고2일 때 문제까지 풀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저처럼 중학교 2학년 때 멈추면 네. 중학교 2학년 수준 문제를 풀 수가 없게 되니까 일찍 멈춘 것이 그 못하는 것과 정비를 하는 거의 그런 상황이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수포자가 돼도 최대한 버티고 돼야 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마지막까지 버티다가 네. 수포자가 되자. 집합 뒤에 뭐 대놓고 어쩔 수 없다 그래도 뭐 메소울 이거 홀링이고 뭐 우리가 수포자가 되는 건 어쩔 수 없다 치자고 최대한 버티고 늦게 되자는 거예요. 그렇죠. 조금이라도 늦게 되자. 조금이라도 늦게 되자.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네. 이게 문제가 뭐냐면 요즘 초등학생들은 학교에서 시험을 안 보잖아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거를. 맞아요. 시험을 아예 안 보니까 등수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애들이 자기 성적을 몰라요. 행복하죠. 좀 큰 문제가 되는데. 행복하죠. 아니, 그게 계속 그렇게 가면 돼. 근데 갑자기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시험을 보잖아요. 맞아요. 그럼 그때까지는 환상 속에 살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중2 때 첫 시험 보고 굉장한 충격을 받는 경우가 많죠. 네. 뭐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르는 그 중첩 상태로 있다가 첫 시험을 보면서 못하는 걸로 상태로. 이렇게 네, 못하는 걸로 이렇게 파동 함수가 깨지면 환상 함수가 깨지면서 그래서 아이도 아니지만 이제 부모님도 쇼크에 빠지는 거죠. 처음 딱 보고는 특히 수학의 경우가 심각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학원이나 과외를 보내는데 이미 구멍 뚫린 기간을 메우기도 쉽지 않거니와 계속 얘기하지만 한 걸음 늦은 거죠. 이때 이미 수포자가 된 걸 발견해 버릴 수 있어요. 시험을 쳐보고. 근데 입시 과목 중에 수학의 연계성이 가장 높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학습 내용을 모르면 이제 새로. 아, 네. 네. 그쵸. 아무래도 그렇죠. 이전 단계를 모르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더더욱이나 더 포기하게 될 확률도 높고. 그리고 사실은 그만큼 따라잡으려면 과거에 빠졌던 부분들을 다 보강을 하면서 와야 될 텐데. 그게 이제 가장 문제점인 거죠. 쉽지 않다. 지금부터 마음을 새로 먹었으니 여기서부터 하고 과거는 하지 않아도 돼. 이러면 좋겠지만 이제 그게 아니라서 어렵고 또 한 가지는 그래 그럼 내가 과거에까지 하자라고 마음을 먹어도 이게 진단을 받기가 어렵다는 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시점부터 내가 다시 하면 되는 건지를 맞아요. 혼자서는 판단하기가 좀 어렵죠. 어쨌든 고등학교에 이제 중학교 이후에 고등학교를 가서 어떤 분 잘 아시는 것처럼 고3 담임이잖아요. 아,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드네요. 이제 2학기 이제 뭐 곧 계약하시고 내일 계약. 내일 네, 방송 날 기준으로 하죠. 녹화일 기준으로 내일 계약인데. 네. 그래서 고등학교 가서 내신이나 뭐 수능 이런 걸 잘 해야 흔히 말하는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다고 뭐 요즘은 인서울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뭐 그걸 추구하지 않으면 상관이 없지만 그걸 추구하지 않기는 어렵다 보니 현실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초등학교부터 수학 기초가 잡혀있지 않으면 요즘은 중학교도 아닙니다. 저만 해도 중학교 때부터였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수학 기초가 잡혀있지 않으면 뒤늦게 사교육에 큰 돈을 들이면서 효과도 제대로 못 보고 결국은 수학을 학생이 포기하고 부모님도 포기하고 선생님도 포기하고 그래서 그 어떤 포기의 그 거대한 그쵸. 포기 유니버스가 포기의 삼각형 트라이앵글 아직 늦지 않았어 괜찮아 통계에 따르면 중학생의 46.2%가 스스로 스포자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레벨의 차이는 있겠지만 결국은 초등학교 때부터 수학 결손이 생기기 때문에 중학생이 되면
자연스럽게 수포자가 되는 길을 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 결국 이제 이게 흐름이다. 네. 자연스러운 단계. 아까 우리 백색 노이즈에서 생겨나는 예, 그렇게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그런 수포자라는 존재가 있다라는 것이고 수학은 기초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네.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맞아요. 게다가 요즘은 제가 공부할 때는 그냥 정말 공식 외우고 암기하고 뭐 이러면 되는 거였어요. 그것도 아니지만 물론. 근데 요즘은 되게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필요로 한대요. 그래서 트렌드가 이렇게 변화를 하니까 그래도 특히 초등학교 때는 우리가 고등학교 들어가서 수학을 놀이처럼 할 순 없죠. 그러면 이미 안 되는 거고. 근데 초등학교 때는 놀이처럼 좀 재밌게 해서 재미를 드리자. 그리고 어쨌든 간에 어쩔 수 없이 기초를 좀 쌓게 만들자. 게임도 시키고 우리 홀링 앱 같은 경우 이제 그런 게 다 들어있으니까 그러면서 아이가 수학을 포기하지 않고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하자. 그리고 포기를 언젠가 하더라도 이 홀링발로 뭐 최대한 수학이 미워지는 시간을 늦추자. 이제 이런 걸 하자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그리고 홀링 앱을 보면 진짜 잘 됐긴 해요. 옛날에 제가 메소립도 다 해봤는데 그때는 컴퓨터로 할 때였죠. B2B 상태에서. 홀링 앱을 보면은 정말 그 문제들의 순서라던가 그런 것들이나 그리고 틀리면은 이제 그걸 왜 틀렸는지의 상황을 동영상 강의 같은 건 다시 돌아가서 다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메솔릭 시스템도 그렇고 홀링 앱도 그렇고 내가 어디 있는지 알게 해줍니다. 최소한. 시험을 안 보기 때문에 특히 저 시절에는 시험을 안 보기 때문에 초등학생들이 알 수가 없는데 이걸 풀어보면 내 수학 수준이 어디까지란 걸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점에서는 어마어마한 장점이 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험을 안 치기 때문에 더 중요해졌어요. 이게 내 위치라는 거. 그래서 초등학생인데 오랫동안 공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솔직히 말해서 저도 마찬가지인데 30분 학습만을 하면 되게 돼 있어요. 이거 수학을. 그래서 아이들이 이걸 막 몇 시까지 붙잡고 있는 게 아니고 딱 30분, 2, 30분만 하고 그렇게만 해도 충분히 중학교 들어가서 중2 때 시험 치고 보고는 어이쿠야 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정도는 가능하다. 제가 미대이고 미대 박사잖아요. 거기서 절대 수학이 필요 없을 거라고 정말 굳굳이 믿고 있었었는데 근데 진짜 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박사 논문을 쓸 때였는데 논문은 통계가 반드시 들어가요. 미대 논문이든 무슨 논문이든 맞아요. 약간만 조금만 실용적인 전 디자인이었으니까 좀 더 실용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넣으려고 하면 그 어떤 논문에도 통계적인 접근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이 부분에서 너무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아 그때 수학을 좀 어렸을 때 잘하면 잘했으면 지금 내가 덜 고생했을 텐데라는 생각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자녀분이 네. 혹시 뭐 미술을 하든 음악을 하든 진짜 반드시 꼭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특히 그 문과랍시고 또 경영학과, 경제학과, 통계학과 이런 거 간 친구들은 그걸 문과라고 착각하면서 네, 문과라고 착각하고 네, 그 제도상 문과인지 모르나 막상 들어가 보면 그리고 사실 수학을 잘하면 수학은 이제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바탕이 돼야지 되는 거기 때문에 뭔가 수학의 파운데이션에 깔려 있으면 다른 공부하는 데도 마음의 여유가 있는 거예요. 맞죠. 이건 돼 있으니까 뭐 열심히 해야 되지만 돼 있으니까 국어나 영어라든가 이런 거 할 때도 좀 마음이 편하고 좀 여유 있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심리 분명히 있어요. 저는 정반대 심리를 겪었기 때문에 기억이 나거든요. 수학이 안 되니까 다 하기 싫은 거예요. 이제는 이거 뭐 해봐야 뭐 하나 내가 뭐 이런 마음이 실제로 들었었고 아직도 기억을 합니다. 그 트라우마를. 여하튼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은 홀링을 자녀들이 하셔야 되는 것이고 홀링 무료 체험이 이제 7일간 되잖아요. 그래서 자녀와 조카 있으신 분들 혹은 증손자, 증손녀까지도 누구 알아요 또? 그렇죠. 네, 저희 맞아요. 방송이 원래 좀 연령층이 높잖아요. 보시는 분들이. 그래서 체험을 해보자. 7일 무료 체험을 해보자는 거고요. 과학과 사람들 구독자들은 쿠폰 써머. 예, 지난번에 얘기 드렸는데 여름입니다. 썸머. 수메르 아니고 지난번에 수메르 얘기했다가 농담했다가 길어져가지고 다 편집해 잘라내버렸는데요. 네,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네. S-U-M-E-R을 쓰면 수메르 문명이 되고 M을 두 개가 쓰면 여름이 된다. 썸머. 네, 이거를 입력하시면 11,000원 할인된 가격으로 1개월 구독하실 수 있으니까 무료 체험 해보시고 예, 이거 꼭 저희 쿠폰 활용하셔서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초등학생들한테는 부모님이 어느 정도 하루에 어느 정도 하는 정도만 신경을 써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 천천히 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안주현 박사님 코너로. 안주현 박사님은 어떤 얘기를 준비해 주셨습니까? 여름 하면 생각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긴 하죠. 우리 모기 이런 것도 했었고. 그렇죠. 약간 최근에 TV만 켜면 나오는 것이 있는데.
뭐죠? 이렇게 말해도 되게 막연하네요. 이렇게 하면 나오는 게 이제 올림픽 소식이 많이 나오고. 아, 많이 나오죠. 네. 좀 경기를 좀 보셨나요? 아니요, 전 일도 안 봤습니다.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두 분을 떠올렸는데 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통틀어서 가장 운동과 뭔 두 분이 아니실까? 아, 저는 그렇다 치고 이런 생각이 뭐, 들었는데요. 어떠신가요? 전 교수님은 이렇게 말하시고 뭐 운동도 할 것 같이 생기지 않았나요? 좀? 아니 근데 정신력이 없어 보인다. 전체적으로 뭔가 그 어떤 그 마름과 어떤 건강에 이런 거 타고나셨을 수 있지만 왠지 막 몸을 움직여서 땀을 내는 운동은 좋아하진 않죠, 확실히. 그렇죠. 네. 사실 저도 안 좋아합니다. 아니 어떤 사람은 똑같이 운동을 지내도 어떤 사람은 마르고 어떤 사람은 살찌는 거예요? 유전입니다.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죠? 해결이 안 된다. 아닙니다. 유전과 네. 환경이 적당히 조합한다고는 하는데 뭐 네. 사실 뭐 다는 말이겠죠. 빨리 해주세요. 올림픽 뭐예요? 뭐. 아예 이렇게 연구를 보다가 재밌는 연구가 있어가지고 같이 얘기하면 좋겠다 싶었는데 마침 이게 스포츠랑 관련된 연구인데 요새 올림픽을 하고 있어서 겸사겸사 좀 생각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제목은 올여름 무엇이 우리를 먹게 하는가. 이렇게 한번 붙여봤는데 먹는 것에 관한 얘기입니다. 먹는 것. 아. 올림픽이 아직 끝나지 않았더라고요. 저 올림픽 상징 저 인형 같은 것도 전 지금 처음 봐요. 아 정말요? 저거 그러면 지금 의족하고 있는 거예요? 어, 네. 오. 아. 그래서 왼쪽이 올림픽 마스코트, 오른쪽이 패럴림픽 아, 마스코트입니다. 아. 오. 파리에서 열리고 있고 저도 처음에 마스코트를 봤을 때 저는 마스코트 이런 거 좋아하니까 봤는데 상징을 잘 모르겠는 거예요. 네네. 약간 불가사리 같기도 하고 뭘까 싶어서 찾아봤더니 네. 프리기아라고 불리우는 네. 프리기아 모자군요. 아, 네. 네. 그래서 네. 그 역시 몰랐지만 저 프랑스 혁명하면 떠오르는 가장 유명한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래 조그맣게 넣어놨는데 네. 그 가운데 계신 그 자유의 여신께서 쓰고 계신 네. 그 모자를 네. 형상화한 거라고 아, 하더라고요. 네. 그 자유의 여신은 우리가 마리안느라고 얘기하는 존재죠. 그래서 그 덕분에 올림픽 덕분에 처음 알게 된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구나. 어쨌든 올림픽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저의 방학은 끝났군요. 스머프 모자도 저겁니다. 파파 스머프요? 네네네. 아, 네네네. 거기는 아, 또 근데 네. 뭐 딴 나라잖아요. 아니, 원래 근데 어느 나라죠? 네, 근데 네, 그런데 저 프리기아 모자로 가면 오컬트 얘기로 계속 연결할 수 있거든요. 아직 그리스 시대부터 계속 올라오는 얘기. 다음에 보니까. 그 얘기 좀 해주세요. 그거 해주세요. 진짜 네. 오늘만 좀 준비하자 그랬어요. 오늘만 이제 굉장히 굉장히 무섭고 칙칙한 얘기던데. 아, 미리 말씀드릴 거. 어, 이 얘기인 줄 몰랐어. 다음에 저 얘기해요, 진짜로. 네. 아, 너무 네. 좋네요. 뒤늦은 아. 올림픽 특집으로 다음에. 아, 저는 이번에 처음 네. 알았거든요. 저 모자의 명칭이나 이제 저 심지어 저 그림 자체는 되게 익숙한데 저 가운데 저분이 모자를 쓰고 계시다는 사실도 불현듯 처음 맞죠. 깨달았어요. 근데 저 그림 100번도 더 봤는데 저는 모자 쓰는 거 그러니까요. 뭐, 뭔지 생각을 안 했네요. 전혀 네. 그냥 오로지 그 동작에 심취해가지고 그렇죠. 하지만 기대가 됩니다. 어쨌든 그런데요. 그래서 뭐 이 아, 지도를 하나 넣어봤습니다. 파리입니다. 네. 무려 지금 유럽 우주국에서 제공한 올림픽을 기념해서 제공한 위성 사진입니다. 최신 위성으로 찍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올림픽 뭐 홈페이지 들어가면 보실 수 있는데 저 그 원으로 표시된 지점들이 경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주요 네. 포인트들이라고 합니다. 그냥 한번 넣어봤고요. 파리 너무 좋아요. 저도 가고 싶습니다. 저도 사람들이 뭐 파리가 보면 뭐 더럽다 어쩌고 하는데 그거 다 떠나서 파리는 그냥 멋있는 곳이에요. 그 자체만으로도 파리잖아요. 그냥. 파리 파리예요 진짜. 괜히 파리가 아니야. 내년에는 어떻게 파리에서 방송 한번 그럴까요? 돈 좀 많이 벌어 보시죠. 최고라 무슨 줄 아세요? 돈 좀 벌어주세요. 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근데 방학 때 해주셔야 돼요. 아, 네, 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올림픽 경기는 물론이고 전 평소에 이제 야구 좋아해서 스포츠 경기 많이 보긴 하는데 아이고. 스포츠 경기를 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운동을 하는 것도 위험하지만 운동을 관람하는 것도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에 대해서 지적하는 아이고. 연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거는 그냥 한번 넣어봤는데 요새 더위가 워낙 심하니까 그래서 일사병이나 열사병 주의를 해야 할 것 같아서 근데 이제 일사병, 열사병 되게 혼용해서 많이 쓰잖아요. 맞아요. 아직 헷갈려요. 네. 그래서 이제 차이가 있어서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 있을까 봐 자료를 한번 넣어봤는데
일사병은 좀 일시적인 증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단순하게 설명을 하면 열사병은 이제 그냥 몸의 시스템이 고장난 상태라서 아이고. 좀 심각한 상태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 일사병은 이제 너무 이제 덥고 뜨거우니까 체온이 계속 상승해서 한 40도까지도 올라갈 수 있대요. 아, 너무 뜨거운 곳에 계속 오래 있으면 돼. 그럼 이제 뭐 무기력하고 어지럽고 그러다 두통이 오고 뭐 구토가 오고 이러면서 이제 증상이 나타나지만 어쨌든 이제 좀 쉬고 충분히 이제 저기 사진에 있는 것처럼 냉기를 제공하면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데 열사병은 이제 중추신경계에 이상이 있을 정도로 아이고. 문제가 생겨서 좀 신기한 건 일사병인 경우에는 땀이 엄청 많이 나는데 열사병인 경우에는 땀도 안 난대요. 아이고. 아예 그냥 몸에서 중추에서 아 지금 내 몸이 뜨겁구나 이거를 인지를 못하는 거죠. 이제 체온 조절 시스템이 작동을 안 하는 거잖아요. 항상성 조절이 이제 고장이 난 거고 그래서 흥이네. 빨리 병원에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가 있다. 하지만 어쨌든 더위는 많이 무섭다라는 거고요. 이게 이제 스포츠 관람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진들 한번. 그쵸, 배트가 날아와서 맞고 있는 거잖아요, 야구장에서. 네. 이게 그 야구 관람을 하다 보면 배트가 날아오는 경우를 심심찮게 보는데 우리나라 야구장은 사실 관중석과 이제 그 타석이 좀 멀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좀 가까워서 저런 일도 일어나는가 보더라고요. 네, 우리 그리고 미국은 저기 그물을 안 치죠. 철망을 아. 잘 보려고 우리는 이제 그물을 다 치잖아요. 철망을. 네. 그게 없어요. 저런 일이 생기고 저 야구 관련해서는 네. 비극들이 꽤 있었어요. 아 정말요? 근데 옛날에 파울을 쳤는데 그 파울 볼이 자기 어머니한테 맞아가지고. 자세한 거는 뭐 찾아보세요. 네네네네. 좀 돌아가셨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되게 그 큰 사건이었어요, 그게. 그래서 막 보니까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종목들에 관해서 저렇게 야외 관람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더울 때는 더워도 문제고 추울 때는 추워도 문제고 저 상태를 어떻게 아니 무슨 경기를 보겠다. 어떻게 할 수 있어 저 상태에서 저게 슈퍼볼 경기더라고요. 가지도 않고 있어 저렇게 관중도 엄청 많고요. 경기장에 눈이 많은데 선수들이 또 경기를 또 되게 그러니까. 열정적으로 하고 있고 대단하다.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추워서 할 수 있는 경기가 없는 경기가 있잖아요. 야구가 대표적으로 추운 못한 경기고 네. 그 손을 써야 되고 아. 그잖아요. 그리고 많이 안 움직이기 때문에 땀이 안 나요. 네. 그리고 이 섬세한 동작을 할 수가 없죠. 투구라든가 이런 거를. 근데 축구는 겨울 시즌을 하잖아요. 축구는 겨울에도 이제 뛰니까 많이 뛰니까 땀이 나니까 할 수 있고 그렇게 또 나눠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저건 좀 심하지 않나요? 가운데 아래에 있는 사진은 이제 폭동입니다. 최근에 있었던 인도네시아에서 일어났던 이제 축구 경기를 했는데 진 거예요. 그래서 진 팀의 팬들이 이제 뭔가 폭동을 일으키거나 사망자가 한 120명 정도 나왔다고 할 정도로 그렇고 또 뭐 폭동하면 또 유럽의 훌리건이나 이런 것들도 자료가 많더라고요. 아무튼 스포츠 관람이 이렇게 위험합니다. 이런 위험성으로 봤을 때 어쨌든 직접 내가 운동을 하는 것과 운동을 보는 것과에도 뭔가 그렇게까지 큰 차이 있지 않지 않을까 이런 궁금증을 제기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해요. 네. 그거에 뭐랑 연관을 시켰냐면 이 연구자들은 음식 섭취에 영향을 시켰습니다. 아. 왜냐면 우리가 운동을 하고 나면 일반적으로 많이 먹는 경향이 있대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모순되긴 한데, 그러니까 체중 조절하기 위해 운동을 열심히 하긴 했지만, 이만큼 운동을 많이 했으니까 이 정도는 먹어도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심리가 작용을 한다는 그리고 거죠. 그리고 운동을 하면 실제로 배가 고프거든요. 그렇죠. 배가 고파서. 특히 축구, 야구 뭐 이렇게 뛰어다니면 배가 네. 고프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모순적이지만, 그런 부분들이 대체 진짜일까? 그렇게 생각은 되는데 진짜일까와 더하기, 그럼 내가 직접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운동하는 걸 봤다라고 했을 때 스포츠 관람이나 내가 직접 하는 거에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게 만약에 진짜라면 스포츠 관람을 하는 것도 뭔가 식욕에 혹은 음식을 섭취하는 데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런 쪽으로 연구가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 한번 이제 봤는데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왜... 이게 이제 유행처럼 돌아다니는 것 같은데 해시태그 중에 run to eat이라고 해서 이게 실제로 외국 문화인 것 같은데 뭐만 하면 저렇게 이렇게 글씨를 넣은 티셔츠를 그쵸. 많이 만드는 네. 것 같아요. 네. 거기에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먹기 위해서 운동을 한다. 그만큼 먹는 것과 운동하는 것은 사람들이 굉장히 밀접하게 생각을 하는구나. 근데 이제 과거 연구들을 보면 되게 상반되는 연구 결과들이 되게 많이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 경우에 보통 건강이나 아니면 몸의 어떤 쉐입에 대해서 뭐 그 신경을 많이 쓰니까
굉장히 이제 체중 관리나 그다음에 식단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네. 그럼 이제 운동을 많이 했다라고 해서 많이 먹는 건 그 사람들한테는 되게 좀 자신의 보통 하는 것과 맞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한쪽의 연구 결과를 보면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제 음식 섭취가 줄어든다라는 연구도 있지만 어떤 쪽에는 그런 사람일수록 오히려 더 운동을 한 이후에 많이 먹는다는 연구도 있단 말이에요. 이 연구팀은 거기에 의아함을 느꼈습니다. 모순된다는 거죠. 그래서 왜 이런 모순이 발생을 했을까? 같은 상황인데. 그래서 이들은 뭘 이제 연관을 시키기 시작했냐면, 목표에 관한 연구, 그러니까 좀 심리적인 부분인데요. 네네. 혹시 이런 건 아닐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아, 나는 이번 생에 우주를 정복하겠어. 라는 목표를 세웠어요. 그럼 내가 당장 우주 정복을 바로 할 수는 없으니까 단계적으로 좀 해야겠죠. 이제 우주 정복은 안 되니까 일단 우리 반부터 정복을 해야겠다. 그래서 우리 반은 정복을 끝냈어요. 이제 우리 반 애들은 다 나의 수화가 되었어. 이렇게 되면 약간 성취감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우주 정복을 한 건 아니지만 뭐라도 정복을 했으니 아 이쯤 하면 나 좀 잘한 게 아닐까 싶어서 이제 나에게 보상을 준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이제 심리학적인 이런 기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걸 그대로 끌어와서 아 내가 목표는 내가 운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예를 들어 체중을 뭐 10kg 빼는 거다 이게 목표로 잡았는데 내가 운동을 진짜 그래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10kg까지는 아니어서 한 5kg 정도가 빠졌어요. 이러고 나니까 어 그럼 나 좀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이쯤이면 조금 먹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할 수 있죠. 하위 목표에 대한 게 일부 달성이 돼버리면 상위 목표가 아직 달성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대해지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맞아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은 좀 과거의 연구들을 살펴보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모순적인 부분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몇 가지 시도를 해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연구는 뭐냐면 대학생들을 모집을 해요. 한 112명의 프랑스 대학생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경영대 학생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남녀 비율을 거의 반반으로 하고요. 평균 나이는 한 20살에서 21살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한테 스포츠 관련된 영상을 보여줘요. 광고 영상을 보여줘요. 30초 동안. 그러면은 이제 영상을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새로 나온 신제품이라고 M&M을 제공을 하는 거예요. M&M을 주고 이제 뭐 자유롭게 먹어봐도 좋고 뭐 해도 좋고 한컵씩 나눠준 다음에 그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제품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세요라고 합니다. 네네. 즉 이 실험이 너네가 운동할 때 얼마나 먹는지를 보겠다 이게 아니라 그냥 너네는 이제 이 광고를 보고 나서 M&M 신제품을 먹고 너희가 이 제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려주면 돼. 다만 이제 이거 우리가 그냥 공짜로 주는 거니까 마음대로 먹어도 된단다? 라고 하고 실험을 해요. 이제 그렇게 실험을 했는데 그냥 이렇게 하면 너무 똑같으니까 이제 그 집단을 반으로 나눠서 한쪽에는 좀 난이도가 쉬운 아 이제 운동과 관련이 없는 운동과 관련이 없이 그냥 동물이 나오는 영상을 보여주고요. 한쪽에는 정말 운동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영상을 보여줘요. 그리고 나서 두 집단에서 얼마나 먹었는지를 비교를 했다는 거죠. 그럼 대체 어떤 영상들을 보여줬는지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 일단 처음 보여드릴 것은 이거 먼저 하시죠. 이거는 이제 영상을 아니라 제가 이제 캡처해가지고 사진을 가져왔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다양한 종목의 그 운동 선수들이 나오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이게 나이키 광고인데요. 이 연구자들이 직접 이제 이 영상을 이용했다라고 이제 써놨기 때문에 이걸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제 맨발을 많이 보여주고 그 맨발을 확대하면 뒤에서 이제 찍어보면 실제로 그 운동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진짜 복잡한 운동을 소화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의 영상인 거죠. 이게 이제 하나고요. 또 하나 절반에게 보여준 영상이 바로 이겁니다. 30초 정도 되는 영상인데 특별히 대사나 소리는 없고 암수 공작 영상입니다. 좀 스컷이 암컷에게 어필하려는 그런 모습이 있네요. 저 냉담한 눈. 암컷의 저 냉담한 눈을 보라고요. 이렇게 저는 이제 많이 겪은 것 같네요. 네. 이것도 이제 또 다른 광고 영상입니다. 광고네요, 진짜. 둘 다 이제. 괜찮다. 아는 회사이신가요? 네, 외국에 있을 때 많이 봤어요. 아, 그렇군요. 꽤 큰 회사죠. 그래서 이제 두 개의 영상을 이제 집단에게 보여주고, 이제 가정을 세우기에는 좀 운동을 본, 그러니까 운동이 나오는 광고 영상을 본 참가자들이 혹시나 운동과 관련 없는 영상을 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먹을까? 왜냐면 선행 연구 보면 그런 연구들이 있었으니까 이제 그걸 실제로 본 거죠. 그래서 결과를 봤는데 실제로
이 공장 영상을 본 팀보다는 운동 영상을 본 집단에서 이제 그 M&M 섭취량이 더 많았다고 해요. 예. 어? 이러면 된 건가? 라고 했는데 연구자들이 가만히 분석을 하다 보니까 묘한 경향을 본 게 남녀 학생이 이제 적당히 비율을 섞여 있었는데 남학생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먹는 걸 깨달은 거예요. 남학생들이 자기에게 더 관대하구나, 쉽게 더 관대해지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남학생들이 이게... 그냥 뭐든지 많이 먹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정말로 그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생긴 거죠. 왜냐하면 두 집단에서 남학생들이 무조건 압도적으로 여학생들보다 많이 먹어버리니까 이게 내가 보여준 영상 때문에 나타난 효과인 건지 얘네는 그냥 원래 많이 먹는 건지를 분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연구 결과를 이제 종합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두 번째 실험을 디자인을 하게 됩니다. 네. 두 번째 실험을 할 때는 그냥 여학생들만 불렀어요. 그래서 새로운 집단을 모집을 하고 이 여학생들에게는 두 개 역시 반으로 나눠서 각각 다른 영상을 보여줍니다. 한 집단은 운동 영상이긴 한데 좀 그냥 단순한 달리기 나오는 영상이고 나머지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되게 복잡한 기술을 요하는 고난이도 운동 영상을 보여줘요. 그 두 개를 보여주고 나서 마찬가지로 M&M을 먹이고 이제 제품 평가를 하게 합니다. 맛은 어땠니? 뭐 상품성은 어떤 것 같니? 이런 걸 그러면 하게 합니다. 다 그냥 괜히 하는 거고요. 그쵸. 실제로 궁금한 건 제공할 때의 질량과 그다음에 다시 돌려받았을 때의 질량 차이를 알고 싶은 거죠.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운동을 하는 영상을 본 경우가 많이 먹지 않을까요? 네. 근데 이제 이번에는 둘 다 운동하는 영상인데 달리기 영상은 많이 먹을 것 같고 이렇게 좀 기술이 필요한 영상은 적게 먹을 것 같아요. 느낌상으로는 그런데 저도 왜냐면 달리기는 그냥 정말 칼로리를 태웠다 이런 느낌이라면은 저 기술이 필요한 것은 정말 많은 것을 복잡하게 만들 것 같아요. 머릿속을 저도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아, 지금 M&M을 가져올 걸 그랬네요. 우리도 한번 해볼 수 있었는데. 이렇게. 준비성이 압도적으로 많이 드시고. 압도적으로 많이 먹겠다. 많이 드실 분. 계속, 방송하면서 계속 먹고. 지금 이제 보여드릴 영상은 그 단순한 영상으로서 학생들에게 제공했던 영상입니다. 역시 이제 30초짜리 광고 영상인데요. 되게 좀 운동 영상이긴 하지만 좀 느린 편이고. 키네틱 타입으로 활용했군요. 아, 네. 멋있네. 이것도 이제 광고 영상이더라고요. 아직스. 네. 그래서 남자분과 이제 여성분이 러닝을 하시는. 아직스구나. 네. 그거를 또 굉장히 슬로우로 보여주는 이런 광고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이제 첫 번째 연구에서 썼던 거랑 같은데, 아, 이거 영상을 넣고 싶었는데 다운로드가 받아지질 않아서 그냥 캡쳐서 넣은 건데, 이것도 길이는 30초로 똑같지만 굉장히 다양한 종목이 쉬지 않고 나오는 영상입니다. 네네. 굉장히 역동적이에요. 빠르고 역동적이고. 빠르고 역동적이고. 고난이도의 기술이 자꾸 나오죠. 어떻게 됐을까라고. 빠르고 한다면. 역동적인 것을 본 쪽이 더 먹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 들어보니까. 달리기도 막 되게 땀 흘리고 막 하는 영상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저건 굉장히 정적이잖아요, 달리기 영상이. 이건 굉장히 동적인 영상일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면은 운동의 종류가 문제가 아니고 그 동적인 그 분위기 때문에 더 먹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지금은 들었습니다. 그러게 달리기 영상이 제가 생각했던 거랑 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막 칼루이스 같은 사람이 막 뛰는 칼루이스, 칼루이스 기억나세요? 칼루이스라는 이름이 나오면은 이미 벤존슨. 벤존슨. 그 88 올림픽 때. 벤존슨, 칼루이스. 네, 40년 전 얘기죠 거의. 네. 아 그렇군요.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실은 첫 번째 실험을 하고 이제 실험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이제 기존 연구들을 다시 살펴보면서 아 연구들마다 모순된 결과가 나왔던 이유가 혹시 연구 때마다 연구자들이 제공했던 영상들은 각각 달랐을 테니까 연구팀들도 달랐고 보여줬던 운동 영상이 혹시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사실 했던 거예요. 그래서 보여주는 영상이 고난이도일수록 혹은 저난이도일수록 영향이 다를 것 같다라는 건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난이도, 즉 쉬운 운동을 보여줬을 때의 섭취량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아, 이 경우는 달리기인가요, 그러면? 그렇죠. 이 경우는 처음에 보여드렸던 달리기하는 영상을 보여줄수록 더 이제 섭취량이 많았고 이렇게 복잡한 운동을 보여줄수록 섭취량이 적었다고 합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분석이죠. 그럼 왜 그렇게 됐을까라고 본다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목표와 동기 간의 관계를 그대로 끌어와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목표를 내가 좀 달성했다라고 생각하면 나에게 이제 보상을 주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서 봤을 때, 달리기 같은 단순한 걸 보여줬을 때는, 머릿속으로 저걸 하는 내 자신을 상상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 운동할 수 있지. 아, 달리기, 아, 그래, 좋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막 그작업 할 수가 있는데. 이입이 되는 거군요, 일종의. 그쵸. 근데 고난이도를 이미 도저히 할 수 없는 정도의 이거 내가 할 수가 없네 막 클라이밍 막 이렇게 하면 내가 할 수가 없잖아 이런 걸 하게 되면 그 효과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왜냐면 남의 일이야. 그쵸. 내가 저걸 했다라고 내 자신을 속이기에는 저건 너무 내 능력 밖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재밌다. 그래서 이런 간단한 연구긴 한데 그래서 이 결과를 종합해봤을 때 도대체 이걸 그럼 어디에 쓸 수 있냐 이제 이런 얘기들을 생각해볼 수 있잖아요. 그럼 결국은 이거는 사실은 가장 1차원적으로는 이제 광고나 정책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이제 광고를 하시는 분들은 또 그 나름대로의 응용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정책적인 면에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보통 캠페인 같은 거 할 때 우리나라도 많이 하지만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운동을 많이 해라 이제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치중해서 홍보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거기가 끝이라는 거죠. 운동을 많이 한다라고 해서 과연 식습관까지 개선되고 정말 건강한 관리를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걸 보장하는 게 맞나? 근데 사실 사람들은 뚜껑을 열어보면 운동은 열심히 했어. 그러니까 보상심리로 치맥하고 막 부어라 마셔라 먹기도 하고 하잖아요. 남의 일 같지만 제 얘기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사실은 건강을 위해 장려하는 게 아니라 원치 않는 효과를 낳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도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제 네. 이런 시사점을 던져주고요. 그럼 이제 개인적으로는 뭐 이제 개개인들에게도 이런 부분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걸 이제 알려주는 거고요. 수영하면은 진짜 배고프고 진짜 많이 먹게 되거든요. 아, 진짜. 뭐 옛날에 특히 수영을 많이 뜨다가 있었어요. 한 20대 때 이럴 때. 그때 뭐 매일 수영 가고 그런 기회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살이 빠지긴 했어요. 젊었으니까. 운동. 근데 먹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죠. 꼭 수영하고 나와서 먹게 되는데 이렇게까지 먹어도 되나? 이렇게. 그런 데가 될 정도로 많이 먹었는데 지금은 아마 운동을 웬만큼 해서 그런 식으로 먹으면은 살이 안 빠질 것 같고 전혀 오히려 몸에 안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저도 유일하게 수영했을 때 살이 쪘었어요. 다른 거는 다 괜찮았는데 수영만 살이 찌더라고. 진짜 배고프잖아요. 그러면 정말 정말 미친 듯이 배고파요. 건강한 돼지가 될 수 있는. 그렇죠. 건돼. 그래서 되게 좀 비만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여러 가지로 뭐 가볍게 접하는 소재이기도 하고 또 심각하게 접할 수도 있고 되게 그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 주제이긴 한데 우리가 그동안 너무 그냥 잘 먹고 운동하면 되지라는 너무 단순하게 생각을 해왔던 것은 아닐까. 사실 비만이나 이제 체중 감량이나 건강 관리나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는 꽤 뭐 신경을 써서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제 그런 걸 간과하지 말자. 이런 메시지를 던져주는 연구였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뭐 약간 제가 뭐 비만인이라고까지 말하기도 그런데 약간 과체중 이건 사실이니까 항상 이랬던 건 아니에요. 물론. 네,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요즘은 좀 과체중이고 확실히. 근데 그건 맞는 것 같아요. 마냥 굶는다고 살 빠지는 것도 아니고 마냥 굶어서 살 빼는 게 좋은 것도 아니고 근데 이걸 기계적으로 생각을 하면 기계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레벨이 있잖아요. 그냥 굶어서 살 빼지에서부터 운동 열심히 하고 좀 적게 먹으면 살 빼지 이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한 생각일 수 있고 사람의 몸은 생각보다 복잡하게 그쵸. 심리도 복잡하게 움직이고 있어서 역시 제일 좋은 방법은 아까 유전 얘기도 하셨지만 뭔가 그 줄기세포 치료가 통해서 유전자를 아예 그냥 바꿔버리는 거 살 안 찌는 쪽으로 그것이 가장 좋을 것 같긴 한데 시간이 필요하겠죠. 네, 생각해보면 선사시대부터 인간이 살아남기 위해서 디자인을 해온 것이 이 뇌잖아요. 이 몸을 디자인을 해왔을 거 아니야. 이 뇌랑 싸워가면서 그 체중을 깎는다는 게 말이 안 될 정도로 어려운 일인 거예요. 생각해보면. 옛날에는 특히나 기회가 있을 때는 항상 먹어가지고 살을 비축을 해둬야 그러니까. 나중에 굶을 때 그래서 옛날 제 생각은 그래요. 옛날 크로마뇽인 뭐 옛날 동굴에 살던 그분들은 항상 어느 정도 군살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바쁘게 근육, 지금처럼 바쁘게 안 다녔을 거예요. 식스팩 이런 식 아니었을 거라고. 에너지 항상 비축하고 그치. 그랬을 거예요. 뭐 대단히 바쁘게 그러니까요. 안 살았을 거예요. 농경 생활 시작하면서 이 망함이 시작된 거라. 그리고 노동의 근래 그렇죠. 저것도 뭐 바디 프로필 같은 거 찍는다고 하는 분들이나 혹은 뭐 식스팩 만드는 분들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자연적인 식스팩은 아마
그 흑인들 쪽 몸 아니면 거의 없었을 것 같고, 특히 옛날에는. 그리고 식스팩도 식스팩이지만은 몸에 체지방률을 너무 낮추면 좀 위험하다는 얘기도 하거든요. 심지어 이소룡이 죽은 게 체지방이 너무 없던 이유 때문이기도 하다는 얘기도 있을 정도로. 이소룡이 나와서 많이, 제가 이소룡이 꽤나 아주 박식한 수십 년간, 예, 수십 년간 이소룡을 연구해온 사람이라서 다양한, 정말로 다양한 문건을 접했고. 근데 이소룡이 보면은 그 첫 영화인 당산대왕, 그 홍콩에서 처음 주연했던 당산대왕 때하고 죽을 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다섯 개 영화를 남겼다고 하지만 마지막에 사방유인은 사실 절반밖에 못 찍은 거고, 나머지 대역들이 했고, 네 번째 영화가 이소룡이 사실은 찍다 거의 다 찍고 죽은 다음에 개봉이 된 게 용쟁호투거든요. 용쟁호투 때를 보면 불과 2, 3년 사이인데 엄청 말랐어요, 그새. 당산대형 때는 좀 살이 있어요, 그래도. 뭐, 물론 몸이 좋지만 약간 턱이 있는데 살도 있고 그래요. 근데 나중에 보면 정말 뼈밖에 안 났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너무나 지방이 없어 보이는 몸이 되긴 됐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서 이유를 찾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으니 아무튼 살 빼고 어쩌고 하는 것들 다 너무 이제 느낌으로 직관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그럼요, 그럼요. 예, 그래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생각하면. 네, 그리고 저는 이제, 특히. 맞아요. 그, 유전자 제조합 뭐 이런 걸 기대하면서. 기다리면 언젠간 이루어지겠지만. 예. 언젠간 이루어진다는 게 그 너무 늙어서 이루어지면 안 된다는 생각하겠지만, 뭐 그게 해결되면은 노화도 해결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러니까. 젊어지면서 마르는 거. 아. 동시에. 주사 한 방으로. 뭐 이런 날이 올지도. 맞습니다. 사실 체지방은 체온 조절에도 되게 중요해서. 예. 이제 극한 기후가 점점 찾아오는 이 시절에는 우리가 체지방을 적당히 가지고 있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마무리를 하자면 또 이제 우리나라 선수단 사진 한번 넣어봤는데 떠나기 전에 모습이시라고 합니다. 다들 건강이. 많이 했네요. 어쨌든 뭐 오늘의 교훈은 그래도 덜 먹고 싶으면 좀 고난이도 운동 영상을 보자. 복잡한 운동. 아, 쉬운 운동 말고 내가 절대 못할 것 같은 운동 영상을 보면 좀 덜 먹을 수 있겠다. 네. 네. 턱걸이 이런 거는 단순하지만 고난이도잖아요. 아. 저 되게 심플한데. 전 하나도 못하니까요. 정말 고난이도네요. 네. 그런 것도 도움이 될 건지 모르겠네요. 저 그 종목을 봤는데 진짜 신기하던데. 원래 정식 명칭은 뭔데? 카약이라고 하나요? 카약이요. 그걸 타고 막 그 막 길을 물살 헤치면서 가는 종목이 있더라고요. 우연히 돌리면서 봤는데 어떤 위에 깃발이 이제 공중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거기를 꼭 지나가야 되나 봐요. 근데 뭐 무슨 색깔 깃발은 이제 정방향으로 지나가야 되고 무슨 색깔 깃발은 뭐 역방향으로 지나가야 되고. 그 카약을 타면서. 네. 근데 물살이 엄청 세요. 막 소용돌이처럼 하는데 그 선수들이 거의 팔에 힘이 엄청 나야 될 것 같은. 그러니까 갔다가도 다시 뒤를 돌려서 거기를 꼭 지나가야지만 되는 거죠. 너무 멋있는 종목이에요. 게임할 때 그런 건 좀 해봤거든요. 그 링 옛날, 통과 해야 되고 다 막. 그 서커스잖아, 옛날에. 그 서커스 게임이잖아요. 아, 그런가요? 네. 네. 그런 건 해봤는데, 그거를 심지어 배로 한다는 거는. 1인용으로 그거 해가지고 막 하는데. 그 영상을 보면 되겠네, 그 네. 영상을.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영상. 굶기는 영상이네요. 네. 예, 네, 안 박사님 수고하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네, 전혜정 교수님이 준비한 코너로 넘어가야겠는데 오늘 굉장히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지금 낯선 얘기 같기도 하고 이거 낯설다고 하는데 게이머들은 좀 알아요. 그렇긴 해요. 네. 근데 이렇게 자세한 내용은 모르죠. 아, 그런가요? 네. 네,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베벨스부르크의 검은 태양입니다. 포스가 벌써 이 베벨스부르크라는 이름도 그렇고 제목이 너무 멋있어요. 검은 태양도 그렇고 그리고 내용도 음침합니다. 이 베벨스부르크 성은 이렇게 삼각형으로 생겼어요. 이렇게 삼각형은 원래는 삼각형처럼 안 생겼는데 지금 현재 모습은 이렇게 삼각형이고 탑이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독일 지역에 있고 그 제가 그 저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베스트팔렌 조약. 네, 맞습니다. 듀 북동부 파더부른 지역. 비렌말 베벨스부르크 지구의 위치. 아, 베벨스부르크. 제가 알기로는 그 베스트팔렌이라는 데가 그 웨스트 필든가 뭐 그런 뜻이라서 서쪽에 있는 평야거든요. 네.
거기에 노르트 라인이면은 네. 그 라인강 북쪽인 것 같고 네. 그 서북쪽이네요 독일에. 네네네. 네, 네. 아마도 그럴 겁니다. 아마도 그럴 것 같아요. 확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그럴 겁니다. 제가 네. 지역까지는 찾아보고 오진 않았어요. 네, 지금 저렇게 삼각형이 된 게 이제 르네상스 양식의 성이고 삼각형 구조의 세 개의 원형탑이 있고 이제 큰 벽으로 이렇게 연결됐는데 원래는 이렇게 생기진 않았고 한 9세기부터 있었어요. 성이 있었는데 좀 다른 성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네, 요새 같은 게 있었고 그때는 헝가리 침략에 대비해 가지고 초기 침략은 저건 두운 법칙을 하신 겁니까? 아, 저 침입과 침략을 헷갈려하면서 쓰면서 침과 약으로 공격할 네. 수 있으니까요. 침과 약으로 공격하는 북한에서는 침약이라고 그러고 한국에서 침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초기 구조물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1603년 이때 저런 형태의 성이 됐었어요. 아. 그래서 그 후로도 굉장히 뭐 점령됐다 파괴됐다 이런 일이 좀 있었는데 아무튼 이 성은 그래도 여러 가지 부침은 있었습니다만 이 성이 지금 중요한 건 뭐 한때 뭐 재정관리인의 거주지로 사용 뭐 이런 식으로 좀 여러 명이 이용했었어요. 여러 명이 이용했고 뭐 그랬었는데 7년 전쟁 때는 이제 지하실이 군사 감옥으로 사용된 아이고. 것으로 추정이 되고 그리고 왜 한 1631년쯤에는 마녀 재판이 여기서 이루어졌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저런 유의 성들이 네. 주인이 굳건하지 않으면 네. 그러니까 뭐 어떤 귀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딱 네. 잡고 있지 않으면 저런 네. 식으로 많이 쓰였죠. 이렇게 저렇게 네. 해가지고. 그래서 르네상스 스타일로 만들어지기 전만 해도 뭐 누구가 또 저걸 샀었는데 그 사람 죽고 나서 농민 반란군이 또 이걸 태웠다는 또 막 이런 식의 좀 그러니까요. 붙임이 좀 있어요. 원래 성은 그렇잖아요. 유럽 성이란 그렇죠. 거. 네. 그런데 1934년부터 1945년까지 아주 수상하게 한번 사용이 되고 아주 최근이잖아요. 네. 전쟁 중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다시 평범하게 사용됩니다. 이제 현대로 들어오면 평범하게 사용되죠. 박물관과 유스 호스텔로 이제 재개장하기도 하고 지금 이제 가장 큰 유스 호스텔 중 하나입니다. 독일에서. 아, 지금은 유스 호스텔로 숙박이 가능한 곳입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지금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현재는 파더브론 역사 박물관도 여기 이제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해서 가 보면 이제 저희도 다 들어가서 이걸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베벨스부르크 기념 박물관도 한때 운영했던 것 같고 네. 지금 현대는 그냥 현대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그렇네요. 그냥 역사적으로 시설 및 박물관도 네. 그렇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가면 별거 없는데 저 34년과 45년 사이에 아주 수상하게 사용된 그게 저의 오늘의 주제입니다. 아주 수상하게 검은 태양 네 검은 태양과 아, 함께 굉장히 수상하게 사용됐습니다. 이 이야기의 바탕에는 독일의 오컬티즘이 있어요. 오컬트 얘기를 해야 되죠. 그래서 오컬트를 하면 보통 오컬트의 기원은 사람들이 뭐 그리스 시대나 이집트 시대나 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뭐 로마 때도 있었고 뭐 중세 오컬트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오컬트가 이렇게 유행하고 오컬트가 이렇게까지 뭐 전 세계에 이제 뭔가 사람들의 영향을 주고 이랬던 시기를 좀 구조적으로 바라보면 좀 근현대예요. 그렇죠. 네. 그 전에는 오컬트가 아니라 그땐 진짜 지식이었고. 그때는 과학이고 철학이었고. 과학이었고 철학이었고 뭐 이런 것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뭐 그냥 신화였고 뭐 동네 얘기였고 뭐 그냥 그런 것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는 오컬트라고 부르긴 좀 애매했고 이것이 오컬트를 이제 제대로 된 어떤 이상한 신앙과 미신에서 더 건전해서 좀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좀 이용하는 시기, 뭐 상업적으로든 산업적으로든 이용하는 시기는 이제 근현대라고 볼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됐냐고 하면은 좀 많은 얘기가 있지만 뭐 크게는 전쟁도 있고요. 전쟁도 있고 또는 이 그 천주교가 무너지는 시기하고도 맞물려 있어요. 천주교가 거대한 어떤 종교가 이렇게 무너지면서 막 그 면죄부니 뭐니 하면 실고 무너지잖아요. 그랬다가 개신교도 나타나고 과학도 일어나고 그다음에 전쟁도 일어나고 이러면서 인간이 굳건하게 믿고 있던 세계관이 사라진 거예요. 유럽의 얘기겠죠. 나는 이제 계속 하나님 믿으면서 굳건하게 계속 크게 변하지 않은 세계에서 살던 사람들이 너무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그럼 종교가 없어지기도 하고 내가 믿었던 종교가 없어지고 새로운 종교가 막 일어나기도 하고 하니까 얘네들이 이걸 뭘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뭘 믿고 뭘 무엇에게 기대면서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많이 흔들리던 사람들이 게다가 왜 전쟁 한번 하면 사람들의 이 머릿속에 전체적으로 모두가 외상이 생기잖아요. 트라우마가 생기잖아요. 집단적으로 네. 그러면 정말 이제 종교도 더 이상 도움이 안 되지. 이제 신은 없다 그러지. 더 이상 방법이 없을 때 그때 이렇게 파고드는 게 오컬트가 그렇게 파고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 바탕에 독일 오컬티즘이 있는 이유가 그 전쟁이 있었잖아요. 전쟁이 큰 전쟁, 특히 독일이 진해가 저지른 전쟁도 있었겠죠. 어쨌든 근데 진해가 저지른 전쟁도 있지만 그 전에도 독일은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잖아요.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 완벽하게 힘든 상황이었죠. 이때 정말 다양한 신비주의 운동이 성행을 했는데 저 신비주의 운동이 사실상 그 무너진 독일의 정신, 그 독일 사람들의 정신을 파고들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뭐 믿을 만한 어떤 뭐 지푸라기 같은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신지학도 있고 아리오소피도 있고 어떤 되게 많은데 오늘 말씀드릴 게 저 폴키쉬 운동. 폴키쉬 또는 폴키쉬라고 하는데 이제 발음을 들어보면 폴키쉬에 가깝더라고요. 저 운라트를 보면 펠키쉬. 폭스바겐 할 때 앞이랑 같은 사실 그죠. 네. 운라트로 보면 펠키쉬일 것 같은데 들어보면 폴키쉬인 것 같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영어에서 포크니까. 네네네. 그래서 저게 정말 포크예요. 민속 운동. 그러네요. 네, 민족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민속 운동. 네, 민속 운동이에요. 그래서 게르만 전통과 자연에 대한 신비적 연결을 강조합니다. 이상하죠? 저는 되게 저의 선입견과 무지함 때문일 수 있는데 독일 하면 갖는, 독일이나 독일 사람 하면 갖는 떠올리는 이미지가 굉장히 실용적이고 굉장히 뭔가 딱 과학, 미니멀리즘스럽고 그 다음에 과학, 의학 진짜 이런 느낌이 있는데 여기 오컬트를 붙이니까 되게 너무 생소하고 너무 재밌네요. 아, 근데 가장 그 오컬트 연구에서 가장 흥미로운 연구들이 독일 연구들이 많아요. 어... 그리고 독일에서 진짜 오컬트가 중세 오컬트라든가 이런 걸 독일의 이상한 풍속 연구라든가 보면은 진짜 독일이 그런 쪽에서 정말 뭔가 어마어마해요. 특히 독일 오컬트 연구, 그리고 독일의 어떤 마녀사냥 연구라든가 그때 독일 연음술 연구, 독일 애들이 이런 걸 정말 잘하죠. 네, 그러다가 정신 차리고 이렇게까지 이제 말끔한 나라가 된 것 같기는 한데 독일이랑 그쪽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독일 친구들하고도 친했었고 독일인은 저한테 만약에 누가 정의하라고 한다면 맑은 눈의 광인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굉장히 지성적이기도 해요. 근데 광적입니다, 독일인들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한번 빠지면, 그리고 굉장히, 이건 나치 같은 경우 보세요. 한번 빠지면 굉장히 광적이고, 그 심지어 지성과 이성 이런 데 대해서도 아주 광적인 거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면모를 보이지만, 독일인들은, 좀 그런, 그 굉장히 열정적인 의외로 그런 성향들이 있어요. 아까 그 모자 있잖아요. 그 모자를 잠깐 얘기를 드리자면 그게 왜 그 다음 시간에 하기로 아니에요? 하기로 했지만 여기서 얘기를 하자면 그걸 왜 하냐면은 버럭. 예, 그 빨간 모자, 그 빨간 모자를 쓰고 민중혁명을 이끈다고 했을 때 그 모자는 정말 오컬트 상징이거든요. 오컬트의 상징인데 왜 민중혁명을 이끌고 있고 계몽을 이끌고 있고 사람들을 이제 그 무지에서 해방시키려고 하느냐. 그래서 지식조차도 오컬트적으로 숭배했기 때문이에요, 유럽인들이. 세상에. 네, 그래서 막 천주교를 때려잡고, 막 기독교를 때려잡고, 이렇게 때려잡은 다음에 그 자리에 무엇을 숭배했냐면, 여신을 숭배했잖아요. 사람들을 어떤 지식과 용기와 이런 것으로 계몽시킬 계몽의 여신을 갖다 놓고 또 숭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여신이 행진을 할 때는 그런 모자를 쓰고, 그 다음에 진짜 고대 그리스의 어떤 여러 가지 오컬트적 상징, 신화적 상징을 끌고서는 그 다음에 지식을 이끄는, 설파하는 어떤 여신의 이미지로 행진을 하곤 했거든요. 그거 자체가 저한테 또 어떤 오컬트가 이전의 것을 기독교로 그냥 대체한 거로 보이는 거죠. 말로는 지식이라고는 하지만. 저 부분도 사실 정말 할 얘기가 많아요. 저 역시 꽤 봤던 분야라서 이제 프랑스 쪽이랑 연구도 있는데 저 프랑스 혁명 상황에서도 로베스피에르가 예, 나중에 이제 그 공포 정치 하다가 이제 금방 얼마 안 돼서 단두대에서 이제 사형을 당한 그런 케이스지만 그 사람도 축제를 이제 큰 축제를 벌이죠. 그 혁명 기간인데 근데 파리 중심에 인공산까지 쌓아가지고 그게 이제 여신에 바치는 축제를 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우리가 아는 공화제나 우리가 아는 혁명의 이상과 이런 여신이 뭐가 어울리나 생각이 들지만 그러니까 이성과 다 연관이 합리, 돼 있어요. 이성과 합리와 계몽을
주창을 하면서 그런 걸로 또 그냥 갈아치운 거예요. 네, 갈아치운 그러니까요. 거라고 밖에 생각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 전쟁 시기에 막 힘들고 막 배고프고 경제는 망했고 이랬을 때 그 민족 운동, 민속 운동, 막 포크 운동이라고 해서 게르만 전통과 자연에 대한 신비적 연결을 강조하며 이때 나왔던 말이 굉장히 재밌는 말이 있는데 이게 있습니다. 그 블루트 운트 보덴인데 저게 블러드 앤 소일이에요. 아. 네. 그래서 이제 민족과 그들의 고향 땅의 신비로운 연결성을 강조하는 거죠. 시술적인 느낌이 확 나네요. 그렇죠. 그리고 민속학, 고고학에 대한 관심이고 그리고 독일하면 신화가 이제 게르만 신화, 노르드 신화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런 걸 이제 파가지고 그것을 자기네들과 연결하려고 하는 굉장한 민속 운동이었어요. 포크 운동이었죠. 그래서 말이 미소운동이지 엄청 거대 담론스러운 데다가 네, 막 그렇죠. 그 게르만 민족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네. 반유대주의 여기 연결되죠. 반유대주의가 연결이 되고 그리고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농경 생활을 찬미해야 되고 뭐 고대 그런 신화들 다 끌어내 가지고 룬문자를 다 룬문자. 끌고 옵니다. 그래서 룬문자 끌고 와 가지고 왜 그 게르만 그 오래된 그 고대 문자 있잖아요. 네, 룬문자 끌고 와서 너무 멋있으니까. 예, 네, 멋있게 생겼으니까 그걸 갖고 와서 게르만 상징물 부활에다 여기저기 쓰고 뭐 자연주의적 예술과 문학을 장려하고 그리고 저때 이미 유행했어요. 유기농법, 자연유법. 생활 방식을 추구 아나키 유기농법. 이런 거 같은 거. 아나키스러운 게 벌써 유행을 했어요. 기술이 많지 않아서 네. 아마 쉬었을 거예요. 자연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이게 결국은 그냥 운동이었는데 결국은 정치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여러 민족주의적 반유대주의적 정당과 단체 형성에 영향을 줬고요. 결국 세상에. 그렇게 됐어요. 맞아요. 그래서 바이마르 공화국 시기에 극우 정치 이념적 기반을 제공을 했고 히틀러와 나치가 이 많은 요소를 좀 선택적으로 채택을 해서 자기네들의 이데올로기 형성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핵심으로 삼았어요. 근데 다 썼다기보다는 진짜 체리피킹을 한 거죠. 아, 자기네들이 유리한 좋은 거. 것만 유리한 것만 가지고 와서 이데올로기를 만들었는데 원래 그렇잖아요. 얘네가 가지고 니체도 그런 식으로 멋대로 가져왔잖아요. 이런 식으로 체리피킹을 해서 멋대로 가져와서 왜곡을 해서 썼죠. 근데 이제 불키시 운동이라는 게 애초에 그러기 너무 좋은 느낌이기도 하고요. 네네. 그래서 현대 학자들은 이 폴키시 운동이 나치즘의 전조였다고 평가를 합니다. 근데 모든 폴키시 사상가들이 다 나치즘을 또 지지한 건 아니에요. 약간 근데 바닥에 이걸 보기는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운동의 일부 요소는 뭐 환경보호라든가 유기농법 이런 거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되기는 합니다만 저기 사실은 민족이 결합돼버리면 그렇잖아요. 위험해지잖아요. 모든 것이 좀 그렇습니다. 그런 운동이 있었어요. 폴키시 운동이라는 게 있었고 여기에 이 베벨스부르크 성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베벨스부르크 성은 무슨 역할을 한 겁니까? 그건 이제 독일의 이제 바탕을 이제 잠깐 설명을 드린 거고요. 1934년 SS 그 독일 친위대라고 하잖아요. 저기에 수장 하인리 힘러 너무 유명하신 양반이잖아요. 이 양반이 성을 매입을 합니다. 근데 이 성이 비싸진 않았고 굉장히 상징적인 돈으로 그냥 매입을 했다고 알고 있어요. 진짜 뭐 많이 낡았을 테고 그나마나 거의 버려진 성이었기 때문에 그냥 푼돈으로 그냥 매입하는 어떤 그 정도의 어떤 양식적인 그런 것으로 매입을 했대요. 그리고선 SS를 훈련시키는 곳으로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나치 친위 친위대라는 게 원래 그 히틀러의 근위대처럼 뭔가 친위대처럼 시작을 했잖아요. 네, 친위대죠. 예, 준군대 느낌이라서 굉장히 많은 전투에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이제 개입은 했지만 기본적으로 진짜 군대와 그 친위대 그 사이에 있는 약간 준군대 약간 이런 느낌인데 아무튼 얘네들이 엘리트 군대죠. 근데 확실히 엘리트 군대죠. 그 히틀러 입장에서 나는 인재를 히틀러. 뽑아서 네네네. 만들었을 테니 그러니까 히틀러에게 정말로 목숨도 바칠 수 있는 정말로 엄청나게 그 초고 엘리트와 최정예들이 모여있는 여기서 이 베벨스부르크 성에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무슨 의뢰를 진행하고 이런 데로 씁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성에서 성을 산 이유를 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이 성이 정말 오래전부터 이곳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있었으니까 나치를 독일의 전통의 계승자로
느껴지게 하기 위해서 이 전통의 성이 필요한 거예요. 이 전통을 가지고 있는 성이 필요했던 것이고, 그러면서 여기서 되게 많은 외세와 맞서서 싸웠던 바로 그 성이잖아요. 그리고 예술도 있고, 여기에 예술도 있고, 그다음에 뭐 바로크 양식도 있고, 르네상스 양식도 있고, 외세와 싸웠던 그 흔적도 있고, 몇 번이나 파괴됐지만 재건된 역사도 있고, 이것 자체를 여기서 나치가 만약에 양성이 된다면 그것은 나치는 독일의 바로 후계자가 아니겠느냐라는 어떤 연결성 때문에 삽니다. 그래서 결국 이 대규모 개조 작업을 통해서 노르딕 게르만 문화의 중심지로 변모를 시켜서 나중엔 얘의 힘러의 계획에는 이것도 있었어요. 베벨스 브루크가 이렇게 세 개의 나치를 만들 때 그 중심지로 만들, 딱 중심으로 만들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나치가 세계를 다 정복했을 때? 네, 세계의 나치가 되었을 때 그 세계의 나치의 딱 가운데에 두겠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도 있었던 거죠. 세상에. 그래서 SS의 의뢰 공간으로 탈바꿈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검은 태양이 있어요. 바닥에 검은 태양 모자이크를 설치하면서 원래 있던 게 아니고 저기 때 네, 설치를 그때, 한 거죠. 그때 설치를 합니다. 지금 여기는 이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영상으로도 나오겠지만 여기 이제 하인리 힘러처럼 보이는 게임 캐릭터가 있는데요. 아, 이 게임이군요. 네, 그 미국인, 그놈이 모든 걸 망쳤어. 이거는 게임 울펜슈타인의 한 장면이에요. 울펜슈타인이, 그쵸, 보니까, 나치. 네, 네. 울펜슈타인은 제가 이제 1편부터 했죠. 1편은 1990년인가? 제가 보니까 그 장면은 아니고, 나중에 그, 리턴 투 울펜슈타인인가 뭔가 하는 그 속편이 있어요. 왜냐면은, 1편 그 울펜슈타인 3D 게임은 저 화질이 저 정도도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얼굴이 저렇게 표시가 될 정도로 화질이 320, 200 뭐 이런 네네. 수준이기 때문에. 근데 아무튼 그 울펜슈타인 게임 자체가 성을 배경으로 하고 그 네네. 성에서 이제 싸우고 탈출하고 뭐 이런 얘기인데 나치 그, 상대로. 네, 그 울펜슈타인의 그 성이 바로 베벨스 브루크가 배경이에요. 그리고 가운데에서 마지막에 싸워야 되는 그 마지막 그 보스, 최종 보스가 힘러일 것이고, 그 힘러와 싸우는 곳이 바로 그 검은 태양 바로 위입니다. 힘러가 좀 괴물화된 그런. 네네, 그쵸. 끝판왕으로 나오는군요. 그래서 그 나치 플러스 SF 뭐 약간 이런 식으로 결합된 거라서. 맞아요. 근데 사실 그 울펜슈타인에는 처음부터 약간 그, 오컬트 요소가 있었어요. 네네네, 네. 맞아요. 왜 이런 거 되게 많아요? 그 검은 태양을 이용해서 외계인을 불러들이고, 막 이런 식의, 외계인을 불러들였는데 걔네가 사실 나치였고, 막 이런 식의 이상한 설정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검은 태양을 잘 모르니까 그냥 그런갑다 하는 거지만 해외에는 검은 태양이 되게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온갖 설정에 이용이 됩니다. 그래서 SS의 이념적 중심지로서의 베벨스 브루크. 장교 교육도 했고요. 뭐, 여기서 나치 인종 이론과 이데올로기를 심도 있게 학습을 합니다. 여기서 그리고 여기서 다양한 의뢰도 하고 행사도 개최하고, 그리고 이때 성 구조를 변형, 저 밑에 검은 태양이 보이신지 모르겠는데 바닥에. 네, 지금은 저게 굉장히 예전에는 어둡고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좀 현대적으로 재개장되어 있지 않고 모든 나치 친일대들이 모여서 둘러서서 의식을 진행했겠죠. 지금은 촛불을 요즘 들고. 모습인가 보죠, 저 사진? 저 지금은 빈백 올라가 있잖아요. 저 지금 저게 뭔가 하고 보고 있어요. 위적으로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빈백을 저기 편하게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있고 나치의 그 분위기는 아니겠네, 심벌 위에 앉아있습니다. 세상에. 그렇구나. 근데, 그래서 아무튼 신화적 세계관 구현 공간으로서 기능을 한 건데, 그러면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태양이 어떤 것으로 되어 있는가. 검은 태양, 슈바르츠 존네라고 하는데, 그 슈바르츠, 이게 그 검다란 뜻이잖아요, 독일어로. 존네가 태양이고, 그래서 슈바르츠 존네 심볼이라고 하는데, 이게 그 베벨스부르크의 성 중에 성이 탑이 세 개가 있는데 북탑이 있어요. 그 북탑에 최고 지도자의 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오버 그룹펜 피러잘이라는 곳이 있는데 오버 그룹펜 피러잘이라는 곳이 있는데 저 단어 길게 만드는 거 좀 어떻게 해야 돼? 근데 알고 보면 그래. 오버는 그냥 위라는 뜻이고 그룹펜은 그냥 그룹이라는 뜻이고 피러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그 제너럴 계급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버 그룹펜 피러잘 마지막 잘은 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최고 지도자의 홀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얘네들이 여기 모여가지고 이 검은 태양 그 안에 그 가운데 바닥에 검은 태양을 모자이크로 박아놨죠. 직경이 이제 좀 어느 정도 되고 중앙에 검은 원이 있어요.
중앙에 건원이 있고 바깥에 저 심볼, 저 번개 같은 심볼을 12개를 그려놨는데 그래서 12개를 이제 방사형으로 그려놔서 지금 하나의 그 형태로 보이잖아요. 저걸 지그룬을 배열했다고 보는 건데 룬 중에서 지그룬이 있어요. 룬 문자 중에서 지그룬은 저 번개처럼 생긴 거거든요. 저게 이제 지그룬이에요. 지금도 이제 지그룬 그냥 이렇게 좀 약간 N하고 비슷하고, 근데 결국 이제 좀 번개처럼 비슷한. 저기 룬 문자들, 예, 지그룬을 많이 써왔었어요. 룬에서도 많이 써왔었는데, 지금은 이제 지그룬을 저렇게 쓰는데, 저 지그룬 12개를 이제 방사형으로 배치해서 저렇게 이제 검은 태양을 만들었죠. 그 나치가 오컬트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리고 옛날 어떤 민속 운동하고도 연관이 있었고, 그리고 게르만 룬 문자 이런 거 막 끌어왔었잖아요. 나치의 그 만자 모양의 나치 그거 있잖아요. 지그룬 저거 두 개를 합친 거예요. 그렇죠. 어쩐지 비슷하다고 생각했어요. 네. 그래서 저거를 두 개를 쓴 게 나치의 상징이 됐고, 아. 결국은 저걸 겹쳐놓은 게 십자 모양으로 딱 겹쳐버리면은 그 나치 문양이 되죠. 하켄크로이츠. 네. 하켄크로이츠가 되죠. 그래서 예, 원래 고대 게르만의 룬문자였는데 원래 의미는 저거 자체가 태양이에요. 태양 또는 승리를 나타내고 이제 좀 약간 번개 모양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 거고. 저거 이렇게 세워서 놓으면 SS 마커도 되게 비슷하네. 아, 그럼 S자 비슷하게 그쵸, 보이지만 맞습니다. 사실은 그 폰트가 저런 폰트의 느낌의 폰트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SS랑 그 다음에 슈바르츠 존네도 똑같이 SS예요. 그러니까. 네, SS고 이것도 SS고 뭔가 이것의 어떤 연결성을 미친 듯이 찾고 있는 거죠. 힐러가 머리 많이 썼네. 그쵸. 지그는 고대 누르드어로 승리를 의미하는 지그르에서 유래했고요. 독일어의 지그하고도 같은 거죠. 그래서 지그는 승리하는 룬에다가 룬에는 모든 것을 다 연결해. 오컬트 세계관은 이런 거잖아요. 모든 그러니까. 걸 자석처럼 들러붙게 만들어서 모두가 이게 다 말이 되네 하고 다 연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죠. 이 정도면 거의 기호학자였는데요. 그쵸. 그래서 1920년부터 이제 나치와 관련된 단체들이 바로 저 지그룬 심볼을 이용하기 시작했고 SS가 자신들의 상징으로 이걸 또 채택을 해서 네네 두 개의 지그룬을 또 사용을 했고 그래서 SS처럼 보이죠. 그래서 나치 독일의 다양한 조직과 선전물에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검은 태양에서는 이것을 12개의 지그룬을 방사형처럼 배열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SS의 신비주의적 이데올로기를 상징을 하는데 뭐 되게 뭐 멋있는 데가 있단 말이야. 아 그런 말 하면은 잘립니다. 아니 왜 잘려요 뭐 안 잘려요. 네. 이게 뭐 SS가 좋다는 게 아니고 이런 식의 그 오커트적인 스토리를 쫙 그러니까. 봤다는 게 이거는 그쵸. 이 창작하는 사람들이 왜 세계관 설정하는 것을 좀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있죠.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게임 같은 데 막 이용되곤 하겠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원래 태양을 의미하는 거고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12개를 이제 박아놨더니 진짜 검은 태양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 태양은 태양인데 검은 태양은 뭐냐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추측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걸 원형으로 배열한 건 좀 뭐 시간이나 운명의 순환이나 우주 질서 등을 상징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든가. 그리고 중앙의 검은 원은 태양은 태양인데 검게 만들어서 그 숨겨진 지식 이라든가 좀 보이지 않는 힘을 상징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 이 세계 이면적인 어떤 이런 걸 상징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를 했고, 그래서 전체적인 디자인이 태양의 느낌이지만 이 검은 태양이라는 뜻으로서 이면의 세계를 상징한다. 그 태양의 뭔가 이런 뭐 이런 엄청난 것을 계속 갖다 붙이면서 세계관을 만든 거예요. 되게 초등학생이 노트에 막 이렇게 판타지했을 것 같은 이야기인데 이거를 마치들 했다는 게 참 돈과 힘이 있으면 저걸 실제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초등학생이 할 법한 짓을. 그래서 SS 장교들이 바닥에 그려진 이 심볼 위에서 의례를 행하는 했을 것이다. 둘러서가지고 했을 것이다. 역시 인간은 참. 그래서 이 하인리 힘러를 또 얘기를 하면은 또 이 사람의 오컬트적 성향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어린 시절부터 좋아했대요. 게르만 신화와 역사를 좋아했고 그리고 오컬트와 신비주의에 또 깊은 관심이 있었고 나치당 입당 후에 이를 정치적 이데올로기와 결합해서 세계관을 짜는 한마디로 세계관 덕후였다. 세계관 덕후였다. 가만히 보면 하인리 힘러라는 세계관 덕후와 미대 실패한 히틀러가 만나서 이렇게 되었다. 얘네들이 둘 다 이제 그때 세계관 덕후랑 그러네요. 미대 이거 안 실패 안 한 얘네들이 청강대 들어왔으면 얌전한 어떤 덕후로서 요즘 같았으면 게임 만들고 이렇게 INTP 덕후로서 청강대에서 그냥 웹소설 웹툰 그리면서 이제 좀 행복하게 살 수도 있었을 텐데 그만 독일에서 이렇게 좀
미치는 바람에 이제 맑은 눈의 광인이 되어서 미치는 바람에 이제 나츠를 만들어서 저 이꼬를 나라를 이꼬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래서 얘가 그 설정을 한 게 친위대도 기사단화를 시도한 거예요. 아~ 그냥 친위대가 아니야. 단순한 정치 조직이 아니라 기사단으로 구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좀 설정이라든가 상징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베르벨스부르크 성을 사가지고 그 성을 개조하면서 이런 비전을 막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얘가 막 조상유산이라는 연구기관도 막 설립하고요. 그래서 아리아 인종의 우수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려고 하는 연구기관도 그런 것도 막 설립을 하고 역사와 고고학을 왜곡해서 나치 인종 이론을 정당을 하고 막 이런 것도 막 다 얘가 한 짓이고 이 다양한 오컬트적 관심사로서 그 게르만 신화 이것뿐만 아니라 막 점성술, 심령술, 막 동양의 신비주의 다 관심이 있어서 이걸 다 끌어 좋은 거 다 끌어들인 거예요. 결국 니체도 여기서 이용된 것도 그냥 그러다가 그냥 끌어들인 거겠죠. 보면 이런 거 누군가가 이렇게 말하는 짤이 있을 거예요. 너무 강한 척하지 마라 약해 보이니까. 그러니까 너무 멋있는 척하지 마라 약해 보이니까. 인 거예요. 이 지금 약간 베벨스 브루크의 검은 태양. 너무 멋있는 척을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까보면 너무 나약하디 나약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아마 여기서 했던 의뢰는 뭐가 있을 것인지 이제 이후에 추측을 했는데 아마 입회식이 있었겠죠. 이게 새롭게 가입한 장교들은 검은 태양에서 요 해골 반지를 나눠 끼면서 충성서약을 했을 텐데 이 해골 반지 실제로 있는 것이고요. 독일 내에서는 매매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살 수 없어요. 저거는 나치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살 수 없어요. 독일에서는 이제 좀 소송을 당하고 좀 큰 일을 겪을 수도 있다. 세상에. 네. 그래서 고대 게르만의 전통을 모방해서 계절 의식을 했을 수도 있다. 동지, 하지, 춘분, 추분, 막 이때 이제 특별한 의식을 거행했을 가능성도 있고, 이때 이런 의식에서 검은 태양의 역할은 우주의 순환과 시간의 흐름을 상징했을 것이다. 점성술적으로 했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명상을 했었을 것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얘네들이 신비주의적인 것에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정신수양의 소위 아리안의 정신과 교감하려 했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이 원둘레에서 특별한 회의나 의사결정을 해서 원탑처럼 했었을 것이고, 여기가 이제 자체적인 결혼 의식을 디자인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하진 않았겠죠. 자기들끼리, 장교들끼리 하진 않았겠죠. 할 수 있는 걸 뭐 하진 않았겠죠. 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얘네들이, 그, 나치들이 가장 많이 한 것이 이제 아무 붙잡아가지고 웬만한 사람들 마음에 안 들면 붙잡아서 처형했는데 많이 처형한 사람이 동성애자들을 많이 처형했기 때문에, 자기들끼리는 거기서 결혼을 했었을 가능성은 상당히 적어요. 네. 자체적으로는 자기들끼리는 하진 않았다. 네. 자기 아내를 데려와서 했었을 것이다. 오해할 뻔 했나요? 네. 근데 이것만으로 굉장히 다른 지금 썰이 생겼거든요. 설정이. 이것을 보신 많은 분들은 여기서 벌써 설정이 생겼어요. SS가 여기서 자체적인 결혼을 거행을 했다. 성당기사단이, 기본적으로 나치 SS 등등이 그 성당기사단을 상당히 모방한 느낌이 있는데, 성당기사단이 괴멸되던 당시에 가장 큰 죄명 중에 하나가 남색이었거든요. 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런 식으로 연결하면 또 뭐 모를 일이지. 그렇지. 이건 창작자가 할 일이야. 그랬을 수 있다. 근데 이걸 정말 마음대로 써도 되는 이유가 일단 뭔가 나치에 대해서 친근하게 표현하지만 않으면 되고요. 친근하게 표현하지 않으면 되고, 그리고 실제로 정확한 내용과 형식과 이런 거에서 알려진 바 거의 없어요. 얘네들이 이걸 정말로 철저하게 비밀로 붙였고, 그래서 예, 그랬을 것이다라고 후에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설이 있는 것인 것이고요. 그리고 또 관련 문서들이 전쟁 말기에 다 파괴됐습니다. 그리고 얘네가 이제 좀 파괴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요 정도 얼마 안 남아 있는 문서들을 가지고 하는 거라서. 아무튼 이 의식에 검은 태양이 활용될 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여기 SS에 가입되면 정말 저 반지, 저걸 명예반지라 하거든요. 해골반지도 명예반지라고 하는데, 저것을 나눠 끼면서 저기서 어떤 서약을 하는데, 충성서약을 할 때
그 최고위를 위해서, 최고 존엄을 위해서, 당장 명령하면 죽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이 들어있다고 해요. 아, 여기서 말하는 네네. 히틀러거나 힘러겠죠. 히틀러 또는 힘러일 건데, 아마 둘 다 해당될 것 같습니다. 저 반지 해골 옆에 있는 저 표시가 아까 그 문자 맞나요? 아, 네, 맞습니다. 그렇구나. 그쵸, 이렇게, 양옆에 이렇게 있잖아요. 네. 네네. 저런 걸 이제 나눠, 저걸 이제 실제로 구하려고 하면 독일 내에서는 매매가 금지되어 있고. 참 아기자기했네. 그러니까 이런. 아기자기하게. 한 나라의 중심을 이루는 조직이잖아요. 네. 무슨 특수부대도 아니고 저거는 딱히. 그런 지도부잖아, 지도부. 나라의 지도부잖아요. 네. 그런 지도부가 저런 반지를 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이죠. 현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네. 뭐 고대도 아니고. 아, 그래 이례적인가요? 지도부가 미신에 물드는 거는 뭐 흔한 일 아닌가요? 네, 지도부가 미신에 물드는 건 흔한 일이지만 지도부가 공개적으로 저런 반지를 끼고 활동한다는 건 다른 거죠.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이 저런 걸 끼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그래요? 손에 뭐 이렇게 좀 문신 비슷한 거 쓰고 있는 거 그게 흔한 거 아닌가요? 어, 왕자 이런 거요? 아닌가요? 흔한 줄 알았는데.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베벨스부르크 성은 어떤 식으로 사용되냐면 나치가 망한 다음이겠죠? 네네. 이게 4월 2일, 1945년 4월 2일 미군이 와서 점령해요. 근데 바로 그 며칠 전, 이틀 전, 2, 3일 전 3월 30일 힘러가 이것을 파괴하라고 누군가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 SS 장교인 하인츠 마허에게 성을 파괴하라고 명령을 하는데 이 하인츠 마허는 SS 장교지만 이 성의 존재를 몰랐어요. 모르는 존재였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서 파괴하라고 이제 자기가 뭘 파괴해야 되는지 그리고 자기가 수행해야 되는 명령이 정확하게 뭔지를 모르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제 성은 파괴하라고 하니까 이제 파괴를 하러 가는데 그때 딱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탑 하나에 지뢰를 설치하라 라고 했다고 해요. 그 세 개의 탑 중에 하나 북탑이 문제인 거잖아요. 거기에 모든 정수가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 그 지뢰를 설치하라 라고 말했다고 해요. 그렇구나. 그래서 그 탑에 가서 근데 탑이 세 개인데 바로 그 북탑. 북탑에 가야 되죠. 그래서 마허가 성의 존재도 몰랐던 사람인데 아무튼 아마 존재를 알았던 사람은 어떻게 됐든가 뭔가 다 뭐 아니면 다 숨었든가 아니면 뭐 자기들끼리 어떻게 했든가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가서 파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면 뭔가 빼돌릴 수도 있잖아요. 그 말은 SS 중에서도 네. 저 사택된 사람들만이 저 탑을 알았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이 저렇게 클 수 없는 거예요. 뭉개진 것도 아니구나. 예, 진짜 초고위만 저기 갈 수 있었던 것이겠죠. 그리고 반지도 그 정도만 끼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래서 마허가 이제 그 대전차 지뢰를 가지고 가는데 그 지뢰 하나당 5kg의 다이너마이트가 들어있는 그 대전차 지뢰를 가지고 가서 10개를 가져가요. 10개를 가져가서 지뢰를 이제 설치하고 파괴를 하는데 이걸로 다 안 부서졌어요. 이후에 불타면서 이제 그 나머지 것들이 이제 성이 이제 파괴되고 나머지 것들이 사라지고 좀 볼만한 것들이 기록들이 꽤 많이 사라졌다고 하는데 뭐 그리고 미군이 점령하고 나서 미군이 와서 막 또 막 불태웠대요. 점령하는 그 과정에서 그러다가 이제 그 후에는 뭐 실향민 거처로도 사용되고 영국군 다양한 용도로 또 영국군 병영 등으로도 사용됐고 그다음에 뭐 이제 노스트라인 베스트팔렌주 소유로 전환이 됐다가 청소년 호스텔로 일부 사용이 시작이 됐다가 이제 역사 박물관이 됐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현대적으로 참 튼튼한 것 같네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게 이제 울펜슈타인 울펜슈타인 게임의 한 장면인데 마지막에 싸울 때 요런 데서 싸우는데 바로 요 검은 지금 이제 화면이 이제 올라가지 않아서 안 보이겠지만 요게 검은 태양이고 검은 태양 위에서 싸우게 됩니다. 싸우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울펜슈타인이 원래는 좀 정말로 허가받기 어려운 게임이었어요. 그 나치에 관련된 표현이 굉장히 엄하기 때문에 뭐 독일에서도 그렇고 아니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엄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것에 대해서 이걸 무슨 SF적으로 결합을 하든 아니면 뭐 오컬트적으로 결합을 하든 이걸 잘못 사용하면 좀 미화할 수 있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경우가 많았다고 들었는데 좀 그런 어떤 허가도 억지로 받아내서 사실은 받아내서. 거의 완벽하게 악마화죠. 네, 그러지 않으면 하기 어렵죠. 사실상 인간이 아닌 것 같이 취급을 하니까. 네, 그렇구나.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너무 인간이 아닌 것으로 취급을 해버리면 그렇게 돼버리면 좀 우리가 걔가 인간이란 걸 알아야지만 역사에서 배우는 게 있잖아요. 근데 너무 얘는 인간이 아니었다. 뭐 우리가 좀 웬만큼 나쁜 사람들 걔는 인간이 아니었다는 둥, 걔는 뭐 소시오패스였다는 둥, 아니면 그보다 악마였다는 둥 뭐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는 걔네들을 인간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러면 거기서 배우는 게 있는데 우리도 좀 순식간에 타락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배울 수가 있는데 인간이 애초에 아니었다라고 해버리면 나는 배우는 게 없는 거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쓰기는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아무튼 저 검은 태양에 대해서는 영화에서도 활용이 되고 문학의 소재로도 쓰이고 뭐 판타지나 SF 장르에서도 많이 쓰이고 게이머들은 좀 다 압니다. 울펜슈타인을 하는 그래서 대중문화에 사용할 땐 좀 조심해라. 역사적 맥락을 무시하지 말고 쓰면 안 된다. 나치즘 위험성을 이제 경시하게 좀 만들면 안 된다. 정세기 잘못 쓰듯이. 네네네. 그런데 잘못 쓴 놈들이 있다. 항상 극우 성향 음악. 얘네들이 이제 일부 네오나치 밴드들이 로고나 앨범 커버에 사용하는. 걔네 일부러 하는 거죠. 네, 걔네들은 일부러 하죠. 그리고 메탈 고딕 장르 중에서는 일부러가 아니라 정말 모르고 검은 태양이라고 하니까 그냥 멋있어서 쓰는 바보들이 또 있다. 그래서 신비주의적인 이미지로 차용해가지고 역사적 맥락을 이제 간과한 채로 사실상 잘 모르는 채로 그 외에 뭐 나치나 뭐 이런 거 얘기했을 때 잘 모르는 사람 의외로 많아요. 많죠. 네, 많아요. 그리고 뭐 패션 산업에 이거 사용했다가 나중에 이제 뭐 비판받고 사과한 일도 있고요. 예술적으로 재해석할 때 이제 일부 작가들이 나치즘을 뭐 비판하면서 이제 활용하기도 하고 뭐 타투에 근데 타투에 사용된 건 바보들이 또 모르고 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네. 그냥 이미지로만 생각하고 네, 막 성조기 이미지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뭐 한다든가 이런 것처럼 근데 검은 태양이 이제 멋있어 보니까 이게? 디자인이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보 외에는 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디다 썼어요? 타투했어요? 아니, 저걸로? 아니요.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더 이름조차 수상한 더 컬트라는 밴드가 있어요. 아, 그렇죠. 네. 그리고 저기 이미 이제 악마의 상징인 염소. 검은 염소를 벌써 사용하고 있잖아요. 바페오멧 같은 느낌을 사용하고 있고, 더 컬트의 저 앨범에 블랙선이라는 음악이 있는데, 제가 가사를 확인하지 않아서 가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뭔가 신비주의적인 뭐 그런 식이 돼 있죠. 근데 그 음악이 상당히 좋아요. 제 취향이. 더 블랙선.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다 좀 깔고 싶지만, 네. 요즘 저작권 문제 때문에 네. 쉽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네, 쉽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느낌이 있어요. 진짜 아이고 이거는 정말 게르만 애들이나 부를 수 있는 바로 그로울링한 창법이군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심지어 추천하고 다녔다고요. 음악 좋아한다고 이 노래 좋아한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약간 등골에 땀이 나더라고요. 그게 몇 년 전에 우리나라 드라마 중에 제목이 검은 태양이었던 드라마 있어서 있었던 저는 거. 사실 전혀 몰랐을 거예요 아마. 그쵸 전혀 뭐 연관은 네. 없을 것 같긴 한데 아까 제목 보여줄 때 사실 그것도 뭔가 관련이 있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네. 전혀 상관은 없는 거 같네요. 그래서 그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초등학생이 공책에다가 판타지 설정을 했을 것 같은 그것을 이제 나라가 전체가 중심적으로 네. 사용하고 있느냐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저도 여기 대해서 같은 의견인데 이거는 아무리 그래도 좀 뭔가 좀 간지가 나 보이는 디자인이 있긴 있잖아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정말 역사적 맥락에서 굉장히 좀 다루기가 어려운 상징이니까 함부로 다루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구글 순 있어. 하지만 유럽 구글랑 우리랑 상관은 없잖아, 솔직히. 네오나치랑 우리랑 전혀 상관이 다르지, 없잖아요. 그치. 근데 굳이 이것을 구구 나치인 척하면서 할 필요가 있나? 잘 모르면 쓰지 말자. 그쵸. 그래서 신나치주의자, 뭐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상징으로 채택되어 있는데 이것을 굳이 사용할 수가 있나? 우리는 심지어 백인도 아니고 아리아인도 아니고 게르만도 아닌데 그리고 비정치적인 사용을 하겠다라는 주장도 물론 있습니다. 뭐 일부에서는 고대 게르만 상징이다. 그냥 뭐 지구론인 것뿐 아니냐라고는 하지만 이건 또 역사적 맥락 모르니까 굳이 학원하는 것들 중에 네. 그런 걸 갖다 쓸 이유는 없을 그쵸. 것 같은데요. 역사적 맥락은 알아야 맞는 것 같다. 그래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학계 논쟁에서는 이 심볼의 기원과 의미에 대해서 연구의 필요성과 위험성을 막 학계에서 논쟁을 하는데 어쨌든 나치가 쓴 건 맞잖아. 하지 말자 얘기인 거고요. 확실하니까. 네, 뭐 교육적 활용은 뭐 약간 뭐 극우 사상 자극하지 않도록 그다음에 이제 나치즘 경고 도구로선 사용할 수 있겠다. 하지만 나이 먹고 중2병에 빠져서 이것을 문신으로 받거나 알고 쓰진 말자 우리 모두라는 얘기를 이제 마지막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모르면 외국 가서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길기 쓰는 분들도 그 외국 아티스트나 그 우길기 알고 쓰는 거 아니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그냥 해외 이렇게 있고 빛나고 하니까 멋있는 것 같아 그냥 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우리가 모르면
그냥 괜히 뭐 쓸데없이 티셔츠 이쁜 거라고 생각해서 입고 다니고 저 독일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고 막 그거 독일 거리야? 어. 아 그럴 수 있어요 진짜로. 나 진짜 막 독일 가서 그 더 컬트 더컬트는 미국 밴드거든요. 더컬트 블랙선 좋아한다고 말하면 어떡할 뻔했어요. 아 제가 그 얘기 해드렸나요? 저 오스트리아에서 제가 좀 몇 달 살았는데 오스트리아 그 대학생들하고 친했었어요. 근데 제가 그 길거리 건너편에 있는 친구 이렇게 불렀는데 달려와가지고 손 내리게 한 거. 아 이렇게 하지 않았어. 이게 나치 인사라고 본 거예요. 나치 인사 같이 하니까 전혀 생각이 없었죠 저는. 그냥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 정세호 달려서 손 내리라고 지금 빨리. 10년 전 얘기예요? 오래전도 아니에요. 한 10년 전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얼마나 예민한 문제인지, 우리한테는 그렇죠. 뭐, 에이, 전 뭐, 좀 그런 것보다 하지만은 그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예민한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알고는 있어야죠. 맞아요. 근데 진짜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쓰여져 있는 티셔츠를 아무나 입고 다니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심각한 그쵸. 일로 될 수도 있겠네요. 우길기 이런 거 아무렇게나 입고 다니고. 네. 네. 그럴 수 있다. 맥락을 뭐, 아예 몰라서 실수하는 어쩔 수 없지만, 이렇게 여러분이 아셨으니까, 네, 요 그림 나오면, 네. 아, 이거는 이런 것이다. 조심해야 나치에. 되겠다. 예. 이건 나치 상징이었다. 네. 이거 뭐, 하켄크로이츠 이런 것들은 다 알지만. 알지만, 이런 거는 사실은 잘 몰랐잖아요. 네, 잘 몰랐을 수 있죠. 그래서. 반지 이런 것도 저 처음 봤어요. 근데 너무 중2병스럽다. 해골에다가 양옆에 지구를 달아놨어. 아니, 나치는 파도 정말 흥미로운 그 기괴한 것들이 진짜 많거든요. 뭘 많이 해놔서 피해야 될 것도 많아. 얘네들을 그 부지런하게 만들어서 성배랑 성배 추적하고 다니는 것도 사실이고요. 인디아나 존스. 예, 그 사실을 바탕을 둔 거예요. 그런 것들 아무튼 자기네들에게 어떤 정통성이나 혹은 뭐 도움이나 권위를 주는 것이란 뭐든지 찾아다녔고 당시 유럽의 영향력이 컸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식의 접근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히틀러도 좋아했지만 뭐 히틀러도 좋아했고 그래서 이런 류의 얘기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아주 뭐랄까 바람직한 의미에서가 아니라 안 좋은 의미에서지만은 굉장히 그 흥미로운 그런 집단이었다. 기괴하고 좀 그런 나쁜 놈이 부지런하니까 너무 해악이 크다. 라고 좀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아주 진짜? 아주 특이한 그 현상이었습니다. 나치는 저는 현상이라고 얘기를 생각을 하는데 20세기 중반이라고 보기에는 놀라울 정도로 그 기괴한 그런 현상이었어요. 뭐 정치적으로나 전쟁도 그렇고 페노멘이었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런 현상은 항상 불씨가 살아있어요. 꼭 뭐 극우라든가 무슨 나치집과 똑같은 형태가 아니더라도 저런 식의 오컬티즘과 민족주의와 그리고 저 기타 등등이 결합된 저런 류의 사상이랄까? 뭐 세계관에 사라진 적이 없고 인류사상 항상 불씨가 있고 조금만 잘못하면 이상한 방향으로 튀어서 엄청난 세력을 확 키우기도 하고 그러니까 뽕과 혐오와 그 다음에 미묘한 비극을 결합하기 시작하면 진짜 위험한 신호다 라는 네, 거죠. 그렇죠. 네, 그런 뭐 소위 말하는 그 사이비 종교라고 하는 것도 대부분은 규모가 적어봐도 작을 뿐이지 네. 그와 굉장히 유사한 과정을 거치고요. 그렇죠. 그런 점이 이제 사이비하고 또 일반 종교를 구별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렇게 예, 흥미로운 그리고 우리가 오컬트를 많이 다뤘지만 네. 많이 안 다루는 얘기인데 사실은 그다지 이런 걸 또 해서 발굴해 오셔가지고 예, 나치 사실 나치 얘기만 우리가 나치의 오컬트를 주제로만 다뤄도 몇 회에 걸쳐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나치가 어떤 식으로 오컬트 접근했는지 자 이제 저희 이 정도에서 이제 마쳐야겠네요. 네, 덥습니다. 아직도 고생 많이 하고 계신데 특히 조심하시고 아까 일사병, 열사병 얘기도 나왔지만 이게 더위를 먹는다는 게 그게 그냥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진짜 위험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로 그냥 체력이 떨어지는 것부터 정말 위험한 것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로 어려운 또 우리 다 같이 지금 10년간 늙어왔잖아요. 그렇죠? 예전 같지 않죠? 조심들 하시고 건강들 하시고 저희는 뉴스는 어디서 9월달 좀 시원해지고 나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과학하고 앉아있네.